자, 서지수 달인 우희이 단합장 하나, 애공 정선 또봉선 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리 선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일단 야리 선수가 2020년 개막전에 아마 출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출전을 하고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 4월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4년도 넘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오늘 또 등장했을 때 바뀐 제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끝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 그 바뀐 제도에 의해서 0티어들이 중간 허리쯤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되려 지금 1티어들이 약간 지난주에 달인 선수처럼 뭔가 버스를 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분명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잡혔을 때 이제 부담감이 점수가 뺏기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가서 좀 점수 한번 올킬하는 느낌을 한번 쌓아보지 하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겼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뺏기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서지수 선수가 지금 승점을 몇 점이나 가져갈 건지도 궁금해요. 물론 한 경기 이겨봤자 1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쌓이면은 그렇죠. 진짜 과거의 정말. 어떤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개미처럼 쌓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근데 네. 사실 첫 주차에는 서지수 선수였지만 또 정소연 선수가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보혜 선수를 제외하고 서지수 선수와 정소연 선수가 뭔가 좀 점수 경쟁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이어비 히어로님 출근하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경기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색한데 지난주에 꼴등을 한 저그팀의 선봉이 맵과 상대 종족을 고릅니다. 가보시죠. 아, 저그팀이 꼴등이다. 어색해 진짜.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야리냐 또봉순이냐 아니면은 정소연 선수가 선봉으로 시동을 먼저 걸어버리느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참가한 9명의 선수 중에 가장 저 티어인 야리 선수 입장에서는 나와서 뭐 패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럴 게 없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야리 선수 카드를 좀 먼저 꺼내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오늘 출전하는 선수도 아까 라인업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네. 야리 선수가 3티어로 가장 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또 지난주에 개막전을 맞이했던 내종체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오늘도 정소연 선수가 나와서 1킬도 못하고 잡히면 다음 주에는 정소연 선봉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3주 연속으로 킬을 못하면 쉬어야지 한 주. 4주차에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그래요? 또 듣고 보니 그것도 고개가 끄덕여지네. 네. 그래서 일찌감치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맵도 처음에 이제 다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야리 레트로. 그렇죠. 야리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자, 야리 레트로 종족을 골라주시면 되죠. 아마도 토스전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상성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맵이 또 레트로라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추석 주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한 주 쉬어갑니다. 어지간하면은 토스. 네. 토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합장 아나 애공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네. 네. 단합장이 2티어, 아나가 1티어, 애공이 2티어. 네. 일단 단합장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장이었죠. 어쨌든 뭐 지난 주에. 킬을 가져가셨고 아직까지 아나 선수는 킬이 없고 애공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출전입니다. 그렇죠. 자, 토스 과연 어떤 팀이 나오기다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 것인지 네. 현재 이게 예, 승점이 있는 건 단합장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야리 선수가 4티어에서 3티어 승급을 한 상태고 단합장 선수가 3티어에서 2티어로 승급을 한 상태거든요. 네. 와, 오늘따라 되게 좀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후딱후딱이 아니고 네. 예전에는 그냥 막 바로 뛰쳐나가고 막 도발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러네 단합장. 네. 자, 단합장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단합장이 야리가 단합장을 잡으면
2점을 가져가게 되는. 네. 어허,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저그팀 입장에서는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티어가 낮은 선수를 그냥 먼저 내보내도 뭐 이래도 그렇지. 이럴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예예예. 예.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2주차의 첫 번째 경기는 야리 대 다나짱의 경기 레트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두 종족에서 가장 이제 티어가 낮은 선수들끼리 이제 약간 오름차순 느낌이 좀 드는 네. 그런 선수 기용이긴 합니다. 이랬는데 막 갑자기 다음 판에 서지수 선수가 또 띡 넣어. 오늘은 안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약간, 일단 첫 주차에 약간 좀 기분이 풀렸으니까 그래. 그래 뭐 이번엔 누구 해볼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달인도 점수를 좀 쌓아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쌓아두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뺏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쌓아두면은 포스트 시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네. 어쨌든 고티어 선수들은 제가 볼 때 서로 좀 번갈아가면서 그런 좀 부분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그 LSSL도 본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 이제 경기 일정에 따라서 뭔가 그 개인 리그 때문에 레종철 한 주 쉬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점수를 쌓을 기회가 또 뒤에 가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찌감치 벼락치기보다 일찌감치 네. 해야 됩니다. 준비 끝났다는 사인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1경기입니다. 야리 대 다나짱 레트로로 함께 이동하시죠. 자, 레종최 출발했습니다. 2주차. 와, 근데 진짜 더위가 언제 가시는 겁니까? 올해는 질겨. 그러게요. 뭔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히 덥어요. 네. 밤에는 꽤나 선선하더라고요, 요즘은. 맞아요. 근데 낮에 아까도 제가 밤 온도 생각해서 약간 긴 바지 입을까 하고 봤는데 32도인 거예요. 바로 네, 맞아요, 바지로 가서 바로 네. 갈아입었어요. 저도 오다 보니까 자동차에 찍힌 네. 그 온도계가 35도 찍히더라고요. 네. 자, 일단 위치 대각선이 나왔고요. 네. 야리 선수가 이제 선봉으로 나오면서 토스를 고르고 맵을 레트로를 골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레트로라는 맵 특성 자체가 조금 이제 경기 자체가 중후반으로 들어갔을 때 토스가 마음먹고 버티기 시작하면 저그가 뚫어내기는 진짜 어려운 맵이란 말이에요. 약간 토스가 조금 불리해졌다 싶어도 그냥 안 나가고 약간 존버하는 식으로 소위 그 아나 최적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약간 온도에서 버텨버리면 저그가 되게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 맵인데 저 티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토스 팀의 선수보다인 저 티어인 야리 선수가 먼저 나오면서 굳이 이제 뭐 폴리포이드도 있고 라데온도 있고 다른 맵들도 있는데 레트로를 선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권을 그렇게 쓰고 있는 저그 팀이 되겠고요. 네. 일단은 프로브로 정찰을 해주고 있는 다나짱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버로드는 아래쪽으로 출발 네. 끊었고요. 여기서 오플로. 마주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오버로드 이제 내려오는 위치를 봤기 때문에 굳이 투 서치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그렇습니다. 다나짱 선수가 됩니다. 네, 일단 프로브가 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포지부터 선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트로가 아무래도 좀 이제 장기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맵이라 과연 그 부분을 좀 야리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니면 약간 다나짱 선수가 그냥 초반에 뭔가 승기 잡으면서 뭔가 길게 안 가고 그냥 몰아붙이는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일단은 넥서스를 워프하기 시작하고 있는 다나짱입니다. 네. 드론까지 동원해서 설치하고 네. 있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보여줬던 다나짱 선수의 포스는 괜찮았어.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괜찮았어요. 뭔가 이 티어 갓 올라왔다고 해서 이 티어 꼬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 티어 있던 선수처럼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잉이를 상대로 남덕선을 상대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킬을 그 종치 시리즈에서 멀티킬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이제 자 일단은 자 뭐야? 다나짱 선수 지금 정찰을 통해서 노포토로 이제 지금 첫 포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원하게 지금 뭐 정찰 다 보고 이제 게이트 짓고 진짜 뭐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이제서야 포토를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야리 선수가 어쨌든 저 프로브 한 기에 뭐 저글링들이 굳이 뭐 뛰어보지 않고 일단 여기도 컨셉 자체가 그냥
프로브 커트 하면서를 생각한 건데 게이트웨이 하나 더 깰 수 없어요. 가스 없이 그냥 두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리 선수가 어쨌든 앞마당 쪽으로 저 오버로드가 7시 쪽에서 앞마당 쪽을 향해서 이제 정차를 오게 됐을 때 저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앞마당 미네랄 안쪽으로 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한은 조금 보기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게이트 위치가 뭐 들어가다가 캐논에 슬쩍 맞아버리면 네. 고개 돌릴 거고. 그렇죠. 자 일단은 네. 뭔가를 품고 있습니다. 다나짱 두 게이트로 한번 초반부터 약간 딱딱이 질럿의 힘에 한번 확 실어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네. 자 오버로드가 그렇지 오다가 말았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앞마당 쪽에서 질럿 나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저 오버로드 위치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오버로드가 저렇게 게이트 앞쪽에서 있으면 보통 이제 지금 야리 선수가 3티어잖아요. 3티어 선수 정도 되면 이게 질럿이 나오는 타이밍에 숫자를 보고 이게 1게이트구나 2게이트구나 정도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금 위치 자체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야리 선수가 보고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살짝 놓쳤는데 질럿 나갈 때 박스가 안 쳐졌죠. 그렇죠. 일단 미니맵을 통해서 사실 가끔 이제 보는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이제 센터에서 지나가는 질럿들 지금 3질럿이에요. 근데 링을 계속 찍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12시에서도 링이 나왔고 저글링 좀 됩니다. 근데 오버로드가 살짝 막혔어요. 여기서 지금 야리 선수가 오버로드를 뚫는 뚫렸어요. 이게 지금 오버가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막혀 있으면 이 질럿들 지금 4질럿, 5질럿, 6질럿 되는 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확 뚫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성큰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저글링으로 맞상대하겠다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파이어 지금 테크. 스파이어 12시 쪽 지금 저 라바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지금 야리 선수가 저 질럿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걸 눈치를 챘느냐 못 챘느냐 싸움일 것 같은데 그래도 3질럿! 2질럿! 드론이 나오기는 했는데 야리 일단 굉장히 질럿을 5질럿을 잘 깼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끝난 게 아닌데 그게 이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이 눈치를 챘다면 저기서 3드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타이밍 정도는 저글링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성큰을 지어주는 액션을 해주거나 한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지금 멀리서 저글링을 찍어서 저글링은 수비하러 멀리서 오고 여기서는 드론이 나와가지고 드론은 질럿에 약간 얻어 맞는 구도가 나오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었으나 빠르게 그래도 야리 선수가 그러게 말입니다. 백업을 해주면서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진화에 나서고 네. 있고 자 3질럿으로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글링 그렇죠. 이게 이제 안 올라와. 또 올라오네. 첫 5질럿이 너무 깔끔하게 먹혀. 사실 이건 지금 질럿 체력을 안 찍어본 거예요. 저거 체력 그렇지, 찍어봤으면 먹었지. 저거 저글링 두 마리면 충분히 지금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첫 질럿 5질럿을 너무 깔끔하게 잘 먹었다 보니까 예. 예리 선수가 그 뒤로 그냥 질럿이 한 기, 두 기, 세 기 오는 거는 그냥 소수 저글링으로도 뭐 성큰 없이 깔끔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이즈가 됐거든요. 자 계속해서 질럿을 계속 보내고 네.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질럿 보내는 부분은 이제는 뭐 드론에 대한 피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12시 쪽에 지금 질럿으로 이렇게 밀어넣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야리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모아서 바로 지금 토스의 앞마당 쪽으로 뛸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 질럿 던져주면서 시간 끌기라도 해야 되는 게 다나짱 선수의 입장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질럿이 네. 올라오던 게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멀텟을 계속 지금 유도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는 또 11시 쪽으로 묘탈 날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커세어의 본진 투포트 혹시 앞마당 쪽에 캐논 공사가 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자, 지금 토스의 앞마당 쪽에는 투포가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이제 하나. 확실히 시간 끌기죠. 예.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질럿으로 네. 시간을 벌어보는 모습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초질럿 공진이 하나 앞마당에 하나 12시 쪽에도 지금 질럿 하나 이거 드론 자원치치 꽤나 방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살벌한데? 계속 질러주고 네. 하면서 뮤탈리스크에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세어 쌓고 있고요. 커세어가 쌓이고 코어 돌아가고 템플 워카이브 시간은 진짜 질럿으로 지금 잘 끌었어요. 어쨌든 자원 채취도 좀 방해를 했고
근데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질럿수모로 좀 안 하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계속 지금 뭔가 멀텟으로 조금 더 이득을 지금 봐야 된다고 단합장 선수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먹힙니다. 생각보다 자. 발을 잘 묶어놨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뮤탈리스크가. 자, 근데 여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11시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와 히드라 타이밍 히드라 좋아요. 손재까지. 히드라 손재까지 확인. 이렇게 되면 지금 멀텟을 걸려고 일부러 삼질럿을 던진 게 되려 단합장 선수 입장에서는 손에 예. 그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네. 스타게이트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일단은 커세어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옵니다. 뭐, 드디어 와요. 근데 일단 커세어 숫자 때문에 저 뮤탈리스크를 지금 무리하게 쓰기에는 조금 지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히드라 탄생. 뮤탈리스크 지금 5뮤탈.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뮤탈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딱 5뮤탈 정도 찍었는데 지금 커세어가 5커세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추가로 나온 것까지 5커세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반면에 야리 선수는 딱 5뮤탈만 찍어놓고 체제 이제 히드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히드라의 존재를 보긴 네. 봤거든요. 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쫓아가고 그쵸 아까 앞마당 쪽에 지금 찌르기 들어갔던 원질럿이 이제 체제 자체를 히드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네. 지금 약간 야리 선수가 조금 자원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단합장 선수가 질럿을 그 밀어넣는 타이밍에 뭔가 조금 이제 뭐 드론 자원 채취라든지 드론 펌핑해야 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놓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뭐 라다가 지금 100%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질럿들이 이제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자, 야, 계속 흔든다. 단합장. 자, 열두 쪽에 일단 석권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근데 오버로드가 자, 이게 뮤탈리스크도. 지금 질럿 먹고 지금 히드라로 지금 커세어 먹는 그림 그려주고 있는 야리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오버 먹방을 지금 꽤 해 주기는 합니다만 예. 아래쪽에 생각보다 지금 나와 있는 히드라의 숫자는 많아요. 정면 쪽 하이 템플러가 지금 세 마리인데 뭐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가 템플러 커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뮤탈리스크 숫자는 아니고 예. 약간은 그냥 히드라가 입구 쪽에서 조금 농성을 지금 펼쳐주려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저 히드라가 사실 저는 좀 이 타이밍에 무리를 해서 압박을 가기보다 어쨌든 저 커세어로부터 좀 오버로드를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본진 쪽 앞마당 쪽 12시 쪽에 차라리 좀 드론을 한 타이밍 펌핑을 하고 뭔가 좀 최적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지금 야리 선수가 굉장히 게임 템포가 급합니다. 예, 오. 자 하이템플러 끊어주기는 자, 하이템플러 좀 왜냐면 이 히드라 막히면 이거 진짜 야리 선수 뒤가 없어지는 사이즈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스톰은 빠졌어요. 네. 근데 추가로 병력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하이템플러가 스톰 하이템플러 네 마리였어요 아까. 그러면 네. 스톰 한 방 빼가지고는 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 캐논은 셋. 네.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는 히드라 그리고 그쵸. 공이로 끝난 상태. 그래도 자 다크 한 마리 빠져나갑니까? 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이 커세어가 너무 또 시간을 잘 끌어주면서 아 이거 약간 야리 선수가 자 뭔가 맞고 네. 나서 뭔가 좀 압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되려 저 압박보다 지금 저 커세어에 오버로드 잡힌 피해가 훨씬 큰 느낌이죠. 왜냐면 12시 쪽에 지금 드론도 7마리밖에 안 되고 와 이거 파워풀한데? 공격을 공방이력 됐어요. 되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공격이 돼버렸습니다. 확실히 뭔가 네. 단합장이 약간 노련해 보여요. 침착하고 네. 자 병력 밀고 공방이력 병력을 밀도록 시작하고 있는 그러면 오버로드 누가 지켜주나요? 자, 뮤탈리스크 오버로드는 누가 지켜주나요? 자 일단 스콜지까지 어쨌든 지금 자원 밸런스가 가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스컬지를 통해서 좀 커세요 요격을 노려받고 히드라와 뮤탈 예. 커세어로 일단 한 타이밍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인구수 80대 네. 122, 42 차이. 지금 12시 쪽 이렇게 미니맵으로만 봐도 지금 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드론이 세상에 이게 네 마리. 세상에 이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하이템플러! 네. 자, 오 그래도 단합장 선수가 약간 좀 공격하고 나오다가 하이템플러가 오 요격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래도, 네, 그래도 두 마리 잡히고 두 마리는 일단 살았어요. 거기다 지금 약간 그 똑똑하신 드라곤님들께서 저 캐논 네.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템플러가 좀 얻어맞았는데 화났죠? 아, 네가 감히 내 길을 막아 이러면서 게이트. 그래도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거 좋습니다. 네.
야리 합니다. 그러면서 히드라로 일단 6시 쪽 멀티 한 타이밍 지금 저지를 좋죠. 해주기 위해서 움직여주는데 6시 쪽에 병력 사실 요거는 그냥 좀 빠르게 제거가 가능한 정도의 병력 규모고 예. 허리 자르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병력 규모가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지금 다른 선수가 잘 눌러준 업그레이드라서 예. 그 에그까지 한번 보여주면서 넥서스 지금 테러를 감행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저글링 한 마리 히드라 한 마리 진짜 어느 세월에 저기다 지금 저 저글링 진짜 되게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빨리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죽었어. 네. 자 확실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반화짱입니다. 러커까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드론 펌핑을 좀 한 타이밍 하기는 했는데 요 타이밍에 드론 펌핑을 했다는 얘기는 단합장 선수가 지금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이 한방 물량을 막을 병력을 찍을 타이밍을 상대적으로 놓쳤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 그 6시 쪽에 에그 막는 걸 바로 못한 이유가 약간 좀 럴커 업그레이드가 좀 덜 완성이 돼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야리 선수는 지금 앞마당에서 3시 쪽으로 나오는 루트를 틀어막고 있는데 단합장 선수는 6시를 통해서 이미 나갔어요. 이미 센터를 자, 지나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야리 선수는 뭐야 이게? 야 모르겠다 바꿔먹자 고? 자 서로 지금 못 먹어도 고 느낌이거든요. 고. 자 일단 옵저버 한 기 터치했는데 옵저버 한 마리 더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러면 지금 단합장 선수의 앞마당 쪽 자 프로브가 이동을 흠뻑 뒤집어 와, 썼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야리 선수 제 차 또 들어가요. 자 남아있는 병력 박박 긁어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자 단합장 입구 쪽에 자 단합장 앞마당은 근데 이거 자 어? 잠깐만 캐논 없고 아 캐논 뒤쪽에 하나? 자 옵저버는 일단 없고요. 예. 자 내려오다가 일단 긁히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네. 여기는 사실 이 병력은 소소한 느낌인데 저 예. 지금 저그의 앞마당, 아, 토스 앞마당 쪽에 있는 저그 병력은 어찌어찌 좀 그냥 갈무리하면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너지지. 이 덩어리는 본진까지 네. 그냥 쭉 밀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병력이라서 네, 러커와 공이업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의 네. 상대가 좀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하상 선수가 6시를 안 돌리고 있다면 약간 앞마당 이렇게 피해받으면서 뭔가 자원적인 공백이 확 될 수도 있겠지만 6시가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단합장 선수도 약간 지금 집중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지금 랠리 포인트 이렇게 그쵸 바꿔야죠 지금 랠리 앞마당 쪽에 가서 공격 계속 이렇게 이뤄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언덕 위쪽에서 템플러랑 질럿이랑 자리 잡고 언덕 올라오려고 하는 병력 한 번만 그냥 잡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확실히 정리가 더뎌요. 네 왜냐면 지금 이 병력들이 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요거 지금 계속 랠리 포인트 잘못 찍혀있는 병력들이 어 이거 생각보다 피해가 쌓입니다. 왜냐면 지금 잠깐만. 되게 야리 선수가 영리한 게 12시 쪽에서 생산되는 병력을 그냥 본진을 버리고 지금 앞마당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로보틱스 깨져서 이제 옵저버 안 나오고요. 자 옵저버 지금 한 마리 있죠. 혹시 지금 정면에 옵저버 있나요? 저 갈무리가 여기도 이제 어쨌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12시에 성큰 공사대 아이고 6시 쪽에 요 병력 피해는 좀 아픈데요. 야 이거 옵저버가 있어요. 옵저버가 있는데 아 컷을 못하면 결국은 자 히드라 끊었어 근데 여기 딱 한 마리 끊었어. 자 일단 본진 안쪽으로 밀어넣는데 중요한 게 여기는 투베이스예요. 어쨌든 본진 있고 여긴 템플러로 그나마 올라오려는 거 스톰으로 먹을 수 있고 대신 본진 미네랄 말은 도스고요. 예. 야리 선수는 12시 하나밖에 없는데 토스가 일단 당장 12시를 들어가기엔 럴커 보로만 되면 어쨌든 지금 옵저버가 없어서 12시를 치고 들어가기는 부담인데 인구수가 아 인구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약간 말리는 느낌입니다. 들이댄다고? 들이댄다고? 저 단합장 이걸 잠시만요 여기만 밀면 좀 끝난다는 생각으로 아, 그 물론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한시는 중요한 거 눈이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한시는. 네. 한시도 뭔가 빨간 게 있어요. 어영부영. 근데 지금
뭔가 어영부영 있기는 한데 예, 예. 12시 쪽으로 병력이 올라올까 싶어서 자원 채취하던 드론들이 대부분 성큰변태가 돼서 12시가 뭔가 돌아가고는 있지만 지금 드론 숫자가 되게 좀 미미하죠? 지금 12시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아까부터 없었어? 네. 아까부터 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예 경기는 예, 진흙탕 싸움 원베이스 대 원베이스 싸움이에요 거의 지금 사실 예. 지금 12시와 1시라고는 하지만 야리 선수의 드론 숫자가 거의 지금 멀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드론 숫자라서 뭐야 드랍? 어? 잠시만요 6시 쪽 어? 어? 뒤쪽은 뒤였는데? 와! 어 잠깐만 예, 미네랄 필드 뒤 여기는 이름 옵저가도 없고 어? 잠깐만 어? 자자 옵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마리 나온 거거든요 이거 자, 우리는 6시, 와, 6시. 우리는 상황을 알지 로컵 바로 그리고 와 발킬 뭐야 없어 너무 없어 뭐야 아니 자 이러면 일단 미네랄이 20원 이러면 단아짱 선수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력으로 이 게임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내야 돼 미네랄 20원 있어요 아, 여러분 20원 아 근데 그거 혹시 럴커가 넥서스에 안 닿았나요? 아까 살짝 때리는 거 봤던 거 같은데 와 아. 이거 어느 세월에 프로브 뽑고 어느 세월에 뭐 살짝 지금 좀 거리 일부러 좀 뛰어보는데 옵저버 나왔고 6시 쪽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프로브가 없어 지금 프로브 3마리 4마리 네 마리에다가 6시 한 마리 지금 24원이라서 예. 프로브를 50원. 찍을 돈도 없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야리가 시간을 벌고 있어요 시간을 자 일단은 여기는 올라가기 진짜 부담스럽지 그렇죠 럴커로 일단 버텨주면서 12시와 1시 자 언덕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와 에그 센스에다가 지금 여기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단아짱이 1시에다가 넥을 짓고는 있는데 거기서 프로브 돌아가려면 한 세월이거든요 부칠 프로브가 지금 50원 이제 50원 쌓였네 에?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올라가다 자자자자자자 먹고 있죠 아 근데 럴커 버로우 해야죠 야리도 자 이거 안쪽에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지금 럴커 3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패착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언덕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병력이 약해져서 지금 본진 안쪽에 있는 거는 진짜 그냥 드론 비벼서라도 막는다는 생각을 하고 저 좁은 언덕을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이 게임의 포인트인데 진마 아, 이 포인트를 약간 잘못 좀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예. 진땀승이었었어요 진땀승 아... 야 이거 하마터면 아니 그리고 사실 야리 선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더 그냥 버틴다고 생각하고 12시에서 그냥 드론 다 빼가지고 그냥 프로포를 본인이 다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언덕에서 그냥 또 럴커랑 송큰이랑 어떻게 해서 버티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림으로 한번 뭐 버텨볼 수는 있는 그림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 드론 다 잡히면 사실 야리 선수도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지지를 예, 친 거거든요 예. 와 근데 야리 선수의 방금 그 3럴커를 좀 뺀 판단이 사실 안쪽은 그냥 진짜 드론이 안쪽에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비벼서 진짜 질럿 한두 마리 정도는 그냥 본 거기 그 라바 놀고 있었잖아요 저글링 6저글링 찍고 최대한 그 언덕 입구 거기를 좀 못 올라오게 예. 하는 거에 집중을 맞아요. 했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아. 일단 긁히면서 들어와야지 이게 되게 물이 그러면 토스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아 우리야 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 원질럿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럴커 3마리 뺀 것 때문에 예, 예, 예. 너무 병력들이 수월하게 언덕을 치고 올라와 버린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6시에 럴커 둘 네. 드랍이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아 근데 진짜 이 게임 단아짱 선수 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네. 지금. 야 단아짱 그래서 지금 누적 승점이 꽤나 쏠쏠합니다. 네, 3점이 됐죠. 그렇죠? 하마터면 지금 야리 선수한테 2점 줄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야리는 오랜만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재밌는 경기 펼쳤습니다. 자 더그하우스로 가서 그렇다면은 서지수 달인 우잉이 중에 누가 나올 건지 확인해 보시죠. 자. 우잉이 복수한대요. 맞아요.
지난주에 폴리포이드에서 맵도 그대로예요. 그렇죠. 네. 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경기 내용이 다나짱이 꽤나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다나짱 선수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확실했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먹고 받아먹고 확실하게 내가 유리할 때 간다. 이런 컨셉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난주 개막전의 첫 번째 경기였던 우희이와 다나짱의 리턴 매치가 일주일 뒤인 오늘 9월 4일 2주차 때 바로 이어집니다. 맵도 똑같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복수를 하겠다라고 도발을 해놓은 상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 또 지면 할 말 없지 뭐. 그렇죠. 그걸 할 말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조용히. 예. 조용히 그냥. 달인 언니 화이팅, 지수 언니 화이팅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나짱이 우행이를 또 잡으면은 네. 다음 상대가 뭐 정수현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봉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봉순 상대로 나쁘지가 않아요, 다나짱이. 네. 다나짱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티어들 상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 과연 제가 볼 땐 이번 경기 지금 우행이 선수와의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다나짱과 우희잉의 폴리포이드의 리턴 매치로 결정이 됐고요. 막간에서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1,000명 넘어선 네. 게미모 유튜브 많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예, 저희에게 또 먹거리를 주시던 모니터를 주시던 하실 네. 광고주와 후원자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 경기 다나짱 대 우희이 폴리포이드로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가시죠. 자, 레종최 2024 네 번째 시즌의 2주차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그냥 중계 막 하느라고 상대 전적 이야기를 좀 못해드렸는데 우잉이 선수와 다나짱 선수 진짜 엄대엄입니다. 전체 상대 전적이 우잉이 대 다나짱 기준 35대 33으로 우잉이 선수가 근소하게 두 경기 앞서고 있는데 최근 10경기 전적은 4대 6으로 다나짱이 앞서고 있어요. 오호, 재밌는 네. 현상이네. 그만큼 다나짱 선수 폼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잉이 선수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2티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가 승점을 또 챙겨간 다나짱입니다. 네. 둘은 동티어. 앞에 경기에 경기했던 이제 야리 선수와도 3대 6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 잠시만요. 나올만 했네. 야리 선수가 뭔가 다나짱 선수랑 상대 전적이 3대 6인데 다나짱이 3이고 야리가 6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최근 그 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간 타당했고 저는 네. 막상 막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티어에서 생기는 약간의 좀 그 미완성 부분? 그렇죠. 이런 거 빼놓고는 네.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네. 시간도 잘 벌었고. 우잉이 또 오늘 심박수 터지는데요. 700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800 넘어갔었어요. 네. 이 선수 약간 손 안 풀리면 뭔가 초반에 꼭 저렇게 좀 손짓 해가지고 뭔가 손 푸는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하더라고요. 뭘 누르면 저렇게 되죠? 그게 버튼 하나만 꾹 누르고 있어도 저렇게 돼요. 네. 자, 아무튼 넥서스 생 더블이죠. 생 더블 가져가고 네. 있는 다나짱. 자, 근데 가로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일단 정찰 방향 자체를 다 서시로 갑니다. 대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네. 다나짱의 프로브. 서로 지금 5시에서 이렇게 딱 꼬리 보고 마주치는 게 지금 중요한데. 자. SCB가 박스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5시로 프로브가 온 걸 봤단 말이에요. 우잉이 선수가. 그렇죠. 아 이거 뭐야 프로브가 이 타이밍에 5시로 왔어? 그러면? 하면서 되게 순진하게 7시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면은 네. 이제 생또불이야? 이런
그렇죠. 그 생더블에 지금 막 서치거든요. 그렇죠. 테란들에게 힘들어 주먹이 힘들어하게 만드는 네. 생더블. 자, 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는 다나짱. 이쪽에서 좀 투마린 일단 프로브 먼저 좀 쫓아내주고 있고요. 네. 자, 일단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우힝이. 그래서 일단 3마린까지 마린은. 그리고 이제 SCB가 선 넘은 토스의 빌드를 확인했죠. 맞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덩달아 달인 선수나 지수 선수는 어머 요즘 얘네들이 진짜 말했잖아요. 토스가 이렇게 가면 그냥 토스는 요즘은 땡땡이 정석인 느낌이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많이 네. 흐르더라고요. 거기다 일단 투게이트를 좀 빠르게 지어줬는데 못 참았어요 지금. 우잉이 자 우잉이 출발 끊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근데 그렇죠. 지금 투게땡이란 말이에요. 이거 막히면 어떡하지? 자 일단은 벌처까지 확인합니다. 막히면 어떡하겠냐 지지쳐야지. 자 과감하게 네. 자 투서플 찍고 지금 서플 뚫고 간 거예요. 자 이건 치즈 갈 생각으로 지금 서플을 먼저 뚫었는데 예 자 네. 밑으로 약간 살짝 빠져있는 질럿입니다. 질럿이 밖으로 빠져있었거든요. 살짝 밑으로 뺐어요. 그쵸? 살짝 빼서 지금 뭔가 질럿들이 약간 후방으로 이제 배치가 되면 아니 그 마린들이 후방 배치가 되면 그 마린을 좀 잡아먹을 생각으로 지금 빼준 건데 벙커 네. 건설하던 SCB도 잡혔고 네 일단 드라곤도 자 드라곤 나왔어요. 드라곤 나왔어 까지 나왔는데 지금 질럿 한 마리는 잡혔고요. SCB 최대한 지금 SCB만 점사를 해서 벙커만 안 지어지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앞마당 쪽 좀 풀어보는 좀 잡히기는 했거든요. 자 근데 요 마린 벌처가 드라곤 멍청한 잠깐만 자 벌처가 빨간 드라곤 벌처 자 이것까지 잡히면 빨간 벌처 빨간 드라곤 벙커에 말이 들어갔고요. 위쪽 드라곤 저거 스치면 죽어요. 그렇지 체력 1이에요 1 네? 체력 1 근데 사실 저 드라곤 지금 체력 못 찍어가지고 못 잡은 건 조금 지금 테란짱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인 게 이게 파괴력 자체가 3드라인 거랑 2드라인 거랑 완전 얘기가 달라서 그렇죠. 리페어하는 그 SCB 숫자도 그럴 거니와 그렇죠. 그럴 것이거니와 네. 자 그러면서 우잉 선수 이제 앞마당에 커맨드 가져갑니다. 자 4드라 네. 아직 코어는 돌아가고 이거 있었고요. 이거 약간 지금 사업 기다리면서 지금 다나짱 선수는 어쨌든 프로브 손해와 초반 질러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저 넥을 살려야 되는데 터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넥서스 날아가면 못 지켰습니다.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치즈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투게땡으로 시작을 했고 프로브 어쨌든 막는다는 생각으로 질러 빼고 프로브까지 동원을 했는데 치즈는 치즈대로 못 막고 이게 차라리 땡을 했다가 깨질 것 같으면 프로브만 살려도 도스는 할 만하거든요. 자 그 예. 벙커도 나왔어요. 좋아. 이거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테란이 지금 사나워요. 어그레시브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쵸 우잉이 너 지난주에 납했지. 와 자 일단 한 방 네 한 방 먹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SCB 있는 네. 보이는 건 드라곤 둘뿐 얘는 토스. 뭐야 꿍꿍이가 뭘 잡은 거죠? 그니까 커맨드 짓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대체. 자기들만의 전투가 한시 앞마당에서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지금 그 앞마당 쪽 그러니까 보통 땡넥을 하더라 할 때 이제 치즈러쉬를 맞았을 때 그 치즈를 못 막을 것 같은 포기하는 땡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프로브를 안 잡히고 살려야 되는데 프로브 다 잃었죠. 넥서스 날아갔죠. 탱커 오죠. 초반 유닛 잃었죠. 거기다 또 드라곤 마인 밟았 질럿 예. 질럿으로 마인 밟았죠. 아 거기다 지금 드라곤 사정거리 잘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뒤쪽에서 또 탱크도 오고요. 그러니까요. 리페어, 자 3드라 자 퉁퉁 이거 약간 지금 탱크로 좀 낚아먹게 하려고 하는 건데 4드라 근데 지금 그쵸 벌처가 자칫 잘못하면 탱크 길막할 수도 있는 지금 구조긴 하거든요. 시즈모드 하하 포격이 닿기 시작합니다. 탱크는 제거 드라군은 줄어들고 네. 두기 잡혔고요. 아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농성을 한다. 이거 사실 지금 2탱크거든요. 다시 예. 한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후타가 조금 늦는 건데 이거 솔직히 우잉이 선수가 진짜 독하게 할 거면 이거 그냥 저거 리페어 하면서 이 2탱크로 그냥 압박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건데 세이즈모드 제가 볼 때 우잉이 선수는 그냥 혹시 이러고 나서 앞마나 복구 못해서 만약에 본진 쪽에서 뭔가 다크라든지 이런 거 생산해서 나왔을 때 괜히 뭔가 다크의 영러시 맞고 죽느니 그냥 이제는 내가 안정권이니까 안전하게 막으면서 플레이하겠다. 자
들어. 자, 막타를 또 못 쳤네요. 일단 다 피신합니다. 그러면서 벌처 두 마리로 이제 몰멀 체크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마인 두 개가 진짜 지뢰 그 자체거든요, 지금. 아슬아슬해 네. 보이죠. 저거 눈 마주치면 가는 거예요, 드라곤도 진짜. 자, 그래서 다시 네. 한번 넥서스를 워프하기 시작하고 있는 다나짱입니다. 네. 일단은 5시 쪽에 프로브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몰래 멀티를 아직까지 짓지는 못하고 일단 앞마당 쪽 넥서스를 추가로 워프하고 있고요. 인구수 45대 네. 41. 터렛까지 지어놓고 있는 우힝이. 모든 걸 뭔가 다 신경 쓰고 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이러면 다섯 쪽 프로브도 컷 되겠죠? 이러면 되게 큰 변수 하나가 또 사라지는 부분이라. 그러니까요. 노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투스의 본진 쪽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된다는 장점이 생기고, 옵터버 나와서 이제 마인 제거하는 거 봤기 때문에 탱크를 약간 언덕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뭔가 드라곤의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인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꼼꼼하게 다 네. 치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평온을 찾고 있는 다나짱. 이제 아둔 올라가고 있는 예. 토스의 모습이고요.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지금 테란 이미 앞마당 돌아가고 있는데 앞마당 넥서스 이제 워프해. 굉장히 지금 토스 입장에서는 뭔가 초반에 기분 좋게 땡내게 거기다 막 서친데 그렇죠. 투개땡을 해서 못 막은 부분은 진짜 다나짱 선수 입장에서는 좀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다 말았죠. 네. 자, 그래도 앞마당에 이제 넥서스가 워프 끝나고 프로브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올려주고 있는 우희잉이. 일단 우희잉 선수는 초반에 이득을 볼 만큼 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전하게 운영형으로 끌고 가면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운영이라는 게 완전 장기전으로 엎어지는 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치고 나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 게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좀 내릴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수준 되거든요. 자, 옵저버로 상황을 모두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의 다나짱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받고 하나 더. 다나짱 선수는 어쨌든 변수 하나 정도를 노리지 않으면 이 게임 미래가 없다는 걸 지금 본인이 알아요. 누구보다 지금 잘 알 겁니다. 옵저버를 통해서 지금 3패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인 선수 5패까지는 한번 그냥 다이렉토를 올려주면서 공일업 5팩에 6팩 정도 돌려줄 것 같거든요. 네, 팩토리 쭉쭉쭉 네.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우희잉이. 여기는 아직 추가 넥서스는 워프 못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늘려주고 있는 그렇죠. 그냥 지금 넥서스를 지으려고 미네랄 멀티 쪽에 프로브를 올려놓긴 했는데 벌처가 가서 또 프로브도 끊어주나요? 자, 올려놓기는 했는데 옵저버를 통해서 5팩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봤는데 거기서 3렉을 지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약간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느낌이기 때문에 들어와 들어와죠. 네. 자, 일단은 탱크가 꽤나 쌓여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너무 그냥 가도 네. 이제 지금 탱크 쌓고 이제를 벌벌벌벌 이렇게 찍어서 지금 압박을 해도 와, 이거 너무 토스가 좀 감당하기에 이미 지금 이 타이밍 인구수가 테란이 지금 10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네. 싸움을 진짜 잘하는 수밖에는 네.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형을 잘 활용하거나 네, 지금 우희 선수도 어쨌든 지금 다나짱 선수가 전진하는 시야 자체는 지금 놓치고 있기는 한데 오, 그래도 되게 안전하게 오, 합니다. 과감하게 치고 나오는 게 네. 아니라 조심스럽게 스캔 뿌려서 지금 테크 상황 보고 게이트 숫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고 어쨌든 아까 두 개 벌쳐 돌린 걸 통해서 3렉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렉을 안 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병력 뽕뽑기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굳이 내가 갈 필요 없이 내가 먼저 3컴 꽂아버리지 뭐로 우잉이 선수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방 끝날 듯한 경기가 이제는 중장기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뭔가 그래도 좀 테란의 미덕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인내심을 가지고 사실 플레이를 하는 쪽이 테란은 확실히 좀 미덕이기는 한데 자, 그래도 최대한 지금 전진을 늦춰주기 위해 다나짱 선수가 한번 드래곤으로 지금 전진. 어쨌든 지금 탱크 시즈모드 안 된 거 업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살짝 언덕지형이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드래곤돌 한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 진짜 수영장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 옵저버로 네. 다 보고 있고 벌처부터 일단 상대를 해주고 있는 다나짱.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우잉이 선수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5팩이었습니다. 아마 공일업도 곧 완성이 돼야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아머리를 3팩 이후에 아머리를 바로 올려줬기 때문에. 자, 병력을 약간 밑쪽으로 빼놓고 네. 있는 다나짱. 아, 이거 약간 이제 목덜미 쪽까지 지금 우희 선수의 병력들이 전진을 했고 저게 지금 터렛 지어지면 약간 옵저버 시야도 좀 애매해지고요. 근데 아직 질럿이 스피드업도 안 됐어요.
뭔가 지금 우인 선수 진짜 그 약간 지난주에 뭔가 그 패배에 대한 막 약간 그 분노? 진짜 분노. 딱 이거 분노 아니야. 이거 빡침.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자, 사이를 네. 가르고 들어오고 있는 우희이. 자, 막아봐. 그러니까. 막아봐. 어디 한번 막아봐. 아, 어디 한번 해봐 한번. 대면 한번 막아봐. 이런 느낌이에요. 와, 생더블을 해? 자, 뒷방을 준비하고 있는 다나짱 선수입니다. 일단 최대한 후타를 끊어주면서 정면에 있는 병력들이 더 이상 튼튼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이거 차라리 그냥 그쵸 트리플 커맨드 들어버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 언덕에 올리면 토스가 어차피 지금 테란의 앞마당 쪽까지는 포격을 할 수가 없는 드로스는 빈집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네. 이곳은 126대 92. 자자자자 셔틀 여기 근데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했는데 아 아무것도 못 내렸어. 못했고. 그리고 앞마당에 다 끼쳐가고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언덕에 그냥 시즈 해버리면 여기 어차피 앞마당은 토스가 건드릴 수 있는 앞마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면 겨우 다나짱 선수 겨우겨우 이제 넥서스 하나 지어놨더니 또 본진 넥서스 하나. 그 지금 뭐 트리플 쪽에 하나 있긴 합니다만 저기는 진짜 그냥 풍전 등화고요. 예, 불면 네. 꺼질 거고요. 그렇죠. 여기 이미 봤잖아 벌써 이미. 몇 킬이요? 때리고 있고. 2킬, 3킬 프로브 넣고 공일업 돼 있고. 네. 어 자. 복수를 제대로 그렇죠. 하는데요. 두 번은 안 당한다. 네. 자 질럿드라군 여기 지금 달려보는 탱크수가 안 워낙 돼. 많아서 네, 이거는 이거는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불파시도 얼렸는데 스페이드 얼렸는데 네. 여기서 테란 이병력을 다 잡혀도 테란이 유리해요. 그죠? 페이스가 네. 아. 자 지지 나옵니다. 지지 우잉 선수가 지난주에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갚아버리고 있는 우희이 선수. 네. 저 일단 이번 경기는 진짜 뭔가 우희이 선수의 좀 날카로움이 돋보였던 경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란 입장에서 위치가 가로라고 하더라도 약간 뭐 투게땡에 막 서치 이렇게 되면 사실 치즈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치즈를 막기 위해서 투게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나짱 선수가 초반에 투질로 찍고 뭔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말려들었어요. 예. 네. 프로브도 잡히고 넥서스도 터지다 보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우잉이 선수가 좀 사이즈를 좋게 가져갔는데 예. 뭔가 그 좋은 사이즈를 괜히 막 무리하고 방심하다가 뺏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약간 그 기세를 좀 끌고 갔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잉이도 가끔씩 이렇게 좀 멀티킬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그 팀과 싸워야 됩니다. 네. 저그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정서윤, 또봉순이 남아있습니다. 가보시죠. 맵은 다크 오리진 라데온 남아있고 자 동티어의 또봉순이냐 아니면은 이번 시즌 들어서 아직까지 마수거리를 못한 정서윤이냐. 아 요건 누가 나올지 좀 요건 감이 좀 안 오는데 또봉순 선수가 나옵니다. 맵은 라데온. 그러면은 네 번째 세트 전장이 다크 오리진 아니에요? 네. 저그 팀이 다크 오리진을 선택했었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맵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각 종족 이제 0티어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우리 팀은 그러니까 테라는 폴리포이드를 선택했었고 토스가 레트로, 저그가 라데온, 다크 오리진 그리고 저희 중계진이 라데온을 선택해서 네 개가 이렇게 순환 선택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그 팀이 다크 오리진을 제출했습니다만 네. 정작 고른 전장은 라데온. 뭐 어찌 보면 이길 자신이 있다. 다음 경기 토스전도로 다크 오리진에서 내가 하겠다의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죠. 네네. 네. 지난주에도 또봉순 선수는 출전을 해서 서지수 선수의 일격에 7분여 만에 다크 오리진에서 네. 패배가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규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3주 연속 출전해서 노킬일 경우, 노킬 다이일 경우에는 한 주를 쉬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3경기입니다. 우잉이 대 또봉순 라데온으로 함께 이동하시죠. 자, KCM 레디스 종족 최강전 2024 네 번째 시즌 2주차 3경기 출발했고요.
와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스타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 유저 여러분들은 네. 행복하겠네요. SS, 그렇죠. LSS, 종채, 내종채, 와 대학 막 그죠? 한참 그 대학 대전 때문에 뭔가 팀 단위 대회가 막 풍년이었다면 또 지금은 막 개인 대회가 되게 좀 풍년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네. 모든 네, 종목에 모든 e스포츠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 즐겨찾기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가족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잉이 선수와 또 봉순 선수입니다. 또봉순 대 우잉이 상대 전적이 23-6이에요. 어쨌든 또봉순 선수가 이제 2티어의 터줏대감으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2티어에 올라오게 하는 것도 또봉순이고 2티어에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또봉순. 이거를 지금 판독하는 게 또봉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문이네. 지금 이 부분이 또봉순 대 우잉이 23-6이거든요. 근데 최근 10경기가 6-4예요. 6? 이러니까 우잉이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또봉순이 6, 우잉이가 4.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잉이 선수가 2티어로 승급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단합장 선수도 이번에 2티어 승급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또봉순 선수로 6-4예요. 오. 단합장이 6, 또봉순이 4. 진짜? 네. 약간 판독기, 2티어 판독기예요. 예, 예, 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네. 뭐 아직은 2주 차니까 빠릅니다만 야, 또 이번에는 역배가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사실 저는 첫 경기에서 야리 선수가 뭔가 조금만 더 판단이나 집중했으면 첫 경기부터 한번 역배 잡을 수 있었을 경기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 시즌이랑 조금 달라진 느낌이 이번 시즌 뭔가 전체적으로 그 티어가 꽤나 상위 고티어들이 나오고 맞아. 저 티어가 좀 안 섞여요. 이게 뭔가 좀 확 저 티어가 나와야 역배가 한번 크게 터지는 느낌인데 해봤자 0-1-2 뭐 3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막 와 대박 이런 느낌의 역배가 좀 안 나올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선수 네. 선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각 종족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지난주에 제일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네. 팀원들을 구성합니다. 자, 우잉 선수 지금 그 본진 쪽에 맨 위에 미네랄 뒤에 있는 SCB 한 마리 약간 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찾았네요. 아까 그런 거 되게 불편해.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좀 경기 후반에는 모르는데 초반에는 저런 거 왜냐면 요즘은 최적화 하다못해 초반 SCB 네 마리 미네랄 붙이는 순서 최적화까지도 역캠들이 하는 세상인데 한 마리가 일을 안 한다? 농땡이를?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대형 사건입니다. 자 일단 SCB로 자 적응 숫자 타이밍 파악을 하고요. 일단 네. 에어 타이밍까지도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네. 있는 우잉이. 어쨌든 지금 우잉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아카데미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고 또봉순 선수는 지금 앞에 이제 보이는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소속이 바뀐 이후에 하는 이제 첫 또 전체의 경기인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팬분들한테 또 인식 자체가 과연 이번 경기 좀 어떻게 풀어갈지. 약간 그 또봉순 선수가 고점 저점이 좀 있잖아요. 네. 될 때는 오. 안 될 때는 아. 근데 그래도 평균치 자체는 이 티어 전체 딱 그 평균 정도는 되는 경기 여기기는 해요. 인정. 네. 자, 베럭스 하나 더 가져가고 네. 있고. 자. 열심히 컨트롤 해주고 있는. 자, SCB. 체력 좀 빠졌어요. 그렇죠. 자, 저글링으로 막 잘하면서 일단은 스파이어까지 올라갑니다. 자, 초회 처리해서 일단 스파이어. 자, 그리고 이제 마린 서서히 지금 모아주면서 베럭스는 지금 2배럭까지 늘어나고 있는 우잉이 네. 선수 얼마나 잘 치나 보죠. 짜짜짜 오늘 SCB 컷! 자 저글링 잡았고요. 갈업도 됐고 자 저글링 오 지금 꽤나 찍었고 이거 한 타이밍 지금 벙커 뭐 이렇게 심시티 같은 거 안 하면 이거 한번 확 하고 덮치려고 지금 발업링을 꽤 찍었는데 저글링이 좀 됩니다. 자 근데 입구 쪽이 이거 약간 지금 좀 넓게 바리케이트 자체가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마린이 자자 이 마린이 여기서 먹혀버리면 당근이다. 이거 근데 저 홀링이 지금 약간 눈치 없이 지금 저기서 써 밑에서 아이고 아 막았다. SCB도 적당히 딱. 네. 이거 저글링이 조금만
더 확 파고들었으면 진짜 좀 마린을 다 먹을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예. 저 그냥 세 마리 정도가 눈치 없이 지금 성큰을 때리다가 아 저 서프를 때리다가 마린을 좀 제대로 달라붙지를 못했고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네. 벙커를 건설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추가 근데 적을 오 잠깐만 근데 나와서, 또 이거 괜히 나가다가 나와서 먹히면 자 아 이거 다 먹혀버리면 잠깐만요 이거 투엣이라서 이거 이제 뮤탈이 한 템이 찍힐 텐데. 근데 지금 물론 떠봉 선수도 저 링 찍느라고 예 드론이 막 앞마당에 지금 드론 미널 채취한 드론 한 마리거든요. 자 그래서 스캔 들어옵니다. 스캔으로 지금 뮤탈리스크 타이밍 봤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네. 해주고 있는 저글링. 자 뮤탈 떴고 엠베가 아직 완성이 안 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벙커 그리고 마리너로 버텨야 되는 우인 선수거든요. 자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바빠요, 우인 입장에서는 막기만 하면 그렇지. 어쨌든 또봉수 선수가 지금 드론을 워낙 못 찍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할 겁니다. 자 뮤탈리스크가 왔습니다. 자, 터렛 공사 시작하고 있는 SCB들이 지금 막 터렛 지우려고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뮤짤 해주고 있는 네. 또봉수 자, 오, 스캔까지 좀 뿌려가면서 최대한 지금 근데 파이어뱃이 좀 눈치가 없어요 지금. 그쵸? 뒤로 빠져야죠. 화내지 마세요. 자 터렛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걸 계속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 끼. 근데 지금 더 느낌이에요. 도봉투는. 네. 그렇죠. 자, 오. 터렛 깨고. 오, 터렛 깨고. 자, 마린도 하나씩 지금 갈가 먹고. 인구수 4일 대 4,2. 네. 툭. 오. 자, 8,6. 어. 뮤짤은 좋은데요? 그렇죠. 오호. 질력이는 한데. 아직 저글링도 대기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지금 벙커가 있어서 들어갈 만한 지금 사이즈는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뮤탈스크 지금 구묘. 아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 지금 예. 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도 시간을 네. 자 한 번 더. 자 근데 이거 방어하는 병력 없으면 터렛 하나 정도는 우습게 깰 수 있거든요. 자 또 봉수도 가난하긴 한데. 자 뭔가 지금 오잉이 선수의 대처도. 살짝 한번 처음으로 지금 뮤탈 한번 쳐놨고요. 예. 뮤탈 스킬 추가로 많아요? 저그가 또 합류가 됩니다. 와 미네랄 채취하는 드론 네 마리. 어쨌든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우이 선수도 이거 드론 찍는 건가? 아니면 뮤탈리스크에 그냥 올인 뭐 뮤탈 진짜 저글링 뮤탈로 올인 치는 건가? 계속 사이즈 보는 건데. 이번에 살짝 한번 실수 나왔고요. 여기도 지금 SB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본진 쪽에도 뭐 지금 자원 쌓이는 거 이제 보시면 어쨌든 털에 지으려다가 지금 계속 못 찍고 깨지고 뭔가 씹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원 소모가 꽤 있었고. 네. 와, 거기다 진짜 소름인 거예요. 지금 앞마당에 되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뮤탈리스크가 네. 본진 쪽에 털이 없네요. 보이면서. 아. 네. 오, 잠깐만. 들어갑니. 이봐, 이거. 잠깐만 여기 왔어, 저 왔어, 완전 왔어, 없어 맛집, 여기 완전 맛집이에요. 저 위에 저 위에 잠깐 아카데미들이 잤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 저 또봉수 네. 올라오다가 잘리지. 저 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어쨌든 지금 또봉수 선수도 좀 가난한 상황이라 그게 뭐 무리하는 느낌보다는 거기다 지금 또봉수 선수 인구수 막혔거든요. 지금 자원이 마구마구 쌓이고 있죠. 지금 58에 인구수 막혀가지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테란의 앞마당은 진짜 제대로 좀 마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잘 털어주고 있는 네. 양상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팩토리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뭔가 발키리라든지 베스트라든지 이런 건 진짜 꿈도 진짜 500만 년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네. 갈아 끼우고 앞마당 SB 셋 미네랄 채취하는 SB 셋 둘 위쪽은 거의 지금 또봉순 플레이스. 저 거기다 지금 매딕도 안 붙어가지고 방금 지금 스팀 썼잖아요. 이 마린도 이거 진짜 뭐 쿠션 데미지 한 방 맞으면 막 두 마리씩 잡혀요. 야 집요한데? 집요한데? 빅토리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스타포트도 아직 못 올리고 있고. 와 집요합니다. 그래도 자 근데 마린이 자꾸 잘리네요. 매딕 잡혀가지고 말이 없으면 사실 그냥 터렛도 여기서 그냥 말뚝딜로 잡을 수 있고 꼼짝 못하고 있는 우행이 또봉순 오늘 뮤짤 좀 됩니다. 자 이거 뭐 테란이 진짜 약간 사이즈가 점점 없어. 01까지 됐어요 뮤탈 대기 타고 있는 애들도 뭐 좀 있으면 두부데커나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잡으면 털이 깨지면 이거 배럭망기예요. 예, 예, 예. 아. 야. 올라오는 말이 네. 또 죽어요. 잘못하면. 몇 말이 안 돼. 아, 메딕 끊기고 너무 아픈데요. 자, 스타퍼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와, 있는데 뮤탈 두 부대입니다. 덮치기 시작합니다. 네. 또봉순의 뮤탈 리스크 인구수 36대 74. 와, 이긴 것 같다. 이거 뭐 그냥 쭉 들어와도 이제는 하늘을 뮤탈스크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제 세상입니다. 제 세상. 그렇죠. 지지입니다. 지지. 오. 자, 오늘 화끈합니다. 또봉순. 1킬 1킬 아주 서로 나눠먹기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선수들. 예. 야, 도봉 선수 오늘 뭔가 아까 그 초반에 딱 그 저글링 들어가던 타이밍에 약간 저글링이 좀 움직임이 아쉬운 느낌은 있었는데 어쨌든 트위처리 뮤탈리스크 오늘 컨트롤도 좋았고 예. 그리고 뭔가 우인희 선수의 약간 엠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도봉 선수의 움직임을 좀 놓친 느낌? 엠베도 좀 늦었고 털의 타이밍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저글링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을 도봉 선수가 좀 날카롭게 잘 파고들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집요했어요. 주도 네. 면밀했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한 도봉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야, 이거 오늘 그래서 1점씩이에요. 네. 와, 되게 사이좋게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딱딱딱. 근데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승점이 똑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두 명 남은 토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나냐 에공이냐 가보시죠. 맵은 다크 오리진. 네. 그냥 결정됐어요. 일단 정해져 있고 같은 2티어의 에공이냐 아니면 하나 더 높은 아나냐. 아나 선수도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 들어서 개시를 못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사이좋게 한 경기씩 한 경기씩 나눠가지면서 멀티킬이 안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나!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나오는 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에공 선수와 또봉순 선수의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 5대5거든요. 이런 사실 토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또봉 선수한테 멀티킬을 내줄 만한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입장인데 반대로 지금 아나 선수가 또봉 선수 상대로 16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아나 선수 좀 이 승리 좀 쌓아놔야죠. 그렇죠. 일찌감치. 승을 좀 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나 선수가 잡혀버리면 이제 역배의 사고예요. 이게 아나 선수는 1티어, 또봉 선수는 2티어이기 때문에 또봉 선수에게 멀티킬뿐만 아니라 역배까지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 허황님. 사고 나겠다, 오늘. 힘들 때 웃으면 일. 힘들 걸 미리 예측하고 저주를 이렇게 쫙 하기 시작. 뭐, 예, 아나 선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내종태인데 네. 네. 아나 선수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볼 땐 아나 성격이 좋아요. 블랙 안 넣는 거 보면. 아니면 그거 알아서 안 가는 걸 수도 있고. 여기만 오거나 여기만 가거나. 자, 준비 끝났습니다. 1티어 아나와 2티어 또봉순의 경기를 다크 오리진에서 함께 하시죠. 거봐 아나방 안 가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죽을 수 있어. 아나가 또 이렇게 힘이 좀 세 보이잖아요.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자, 아부지죠. 일단은 오늘의 네. 4경기 출발했습니다. 예, 요거 아까 말씀하셨죠? 아나 선수가 나오는 자신감은 뭐. 이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봉 선수가 이기면 오늘 멀티킬의 역배 16연패를 끊는 것까지 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일찌감치 승점을 조금 쌓아놓는. 네,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주부터 개막전부터 점수를 빼앗기는 네.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1-1.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 도봉순 선수를 단적으로 좀 보자면 진짜 내종체 거의 매주 안 쉬고 열심히 나왔는데 뭔가 좀 그 빼앗기는 점수 제도 때문에 마이너스가 진짜 좀 많이 쌓이는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데 결정적인 케이스가 바로 네. 그 케이스긴 했었어요.
열심히 나와서 기여를 해서 못 나온다? 그렇죠. 줄코 씨를? 그거는 네. 불합리하다. 그렇죠. 라는 거였습니다. 뭐 물론 승리로 팀에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회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꾸준히 매주 또 참여를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0티어의 역할도 중요한데 저는 네. 1, 2티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어, 그렇죠. 그 허리 역할? 네. 뭔가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저그는 1티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그는 또 2티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6연승 중인 아나 선수와 네. 서봉선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끝나게 되면은 맵이 다시 리셋. 네. 그리고 예, 추석 한 주 정도 저희가 휴식기를 갖고 이제 또 계속해서 수요일에 내종체라는 거 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변동 생기면 제가 또 공지로 올릴 테니까요. 어, 알림 설정 같은 거 다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넥서스 아나 넥서스 일단은 프로볼 통해서 또봉순의 상황을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포제 이어서 넥서스 그리고 캐논까지 하나 가져가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자 일단 뭐 아나 선수 프로브로 최대한 지금 또봉순 선수의 꿍꿍이 약간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주고 있는데 아나 선수와 그 또봉순 선수의 이제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저 16연승의 과정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나 선수가 되게 그 또봉순 선수를 상대로 하는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극복하는 능력치가 워낙 뛰어나요. 뭔가 되게 불리해도 약간 멀텐유도 하면서 뭔가 그 특유의 안시성 모드로 약간 늘어지면서 또봉 선수 공격 못 들어오게 해놓고 뭔가 꽉 참고 뭐 템드랍, 다크드랍 기억나네. 이런 걸로 네. 좀 재미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또봉 선수가 말려들게 하는 그런 그렇죠. 경기를 많이 합니다. 막 대규모 막 네. 이런 전투보다는 이제 좀 약간 길게 가면서 견제 그렇죠. 뭐 그런 거가 잘 통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시즌이 좀 거듭이 되고 지금 어쨌든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16연패인데 또봉 선수도 조금씩 그 경기 내에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완벽한 극복은 아무래도 이제 승리를 해야 극복이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어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나은데 하는 듯한 느낌은 계속 이제 매주 이미지로 좀 심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경기에서는 뭔가 진짜 확실하게 좀 아나 선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일단 레어는 트리플 쪽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끊을 때도 됐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왜 제가 항상 그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한 판 이길 때 됐는데요. 약간 이런 얘기 좀 통하더라고. 하는 네. 네.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뭔가 지금 딱 그 또봉순 선수가 1티어들 상대로는 많이 힘들어요. 지금 아나 상대로 16연패, 달인 상대로 18연패 중입니다. 어우, 네. 진짜 2티어 판별기구나. 네. 진짜로. 그러니까 또봉순한테 더 많이 이기면 1티어 가는 거고 또봉순이랑 엄대엄이면 2티어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짜 딱 판도끼 느낌이거든요. 네. 자, 스타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네.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포지 돌려주고 있고요. 자, 프로버 잘 살려주고 있는 아나. 네. 일단은 프로로 레어 뭐 드론 자원채취하는 숫자까지 뭐 링 추가 더 찍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지금 확인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스파이어까지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프로브는 한 번 빠져나가고 3시 쪽으로 새로운 지금 빨간 점 하나가 그렇죠. 질럿한기가 뭔가 저글링이 약간 저 프로브를 좀 쫓아오기를 바라는 지금 질럿 움직임이거든요. 예. 야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안 따라와요 저글링이. 생각보다 지금 뭔가 멀텍 걸려고 했는데 멀텍이 안 걸리는 느낌. 네. 자 계속해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프로브 꽤나 오래 살리고 있고요. 네. 짜자자자자자자자 미네랄 그 밀고 말이 끝나자마자 잡혔습니다. 투질럿. 네. 자 이 투질럿으로 일단 저글링의 시선을 끌어서 좀 압박을 하면서 뭔가 이게 정면 치는 액션으로 저글링들이 저 투질럿 따라오면 셋 쪽에 있는 질럿이 삼룡이 쪽으로 압박을 가겠다는 아나 선수의 계산인데 자 일단 저글링으로 요 투질럿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상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나 말씀하신. 선수는 여기에 이제 멀텍 들어갑니다. 오, 오 근데 드롭 반응이 노다이? 저 한 대만 더 치면 1킬인데 골고루 때렸다. 야,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뭐 이러면 오호. 일단은 오버로드 한 개 정도 지금 잡고 저커세어도 바로 빠지기는 해야 돼요. 괜히 욕심부리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뭐 질럽 섬질럽만 그냥 나왔다가 되게 좀 허망하게 잡혀버린 그림이긴 합니다. 자, 인구수 네. 빠졌고요. 스파이어 눈으로 보고 바로 빠지죠, 세어는. 히드라덴까지 네. 올려주고 있는 또 봉순. 추격전 펼치고 있는 스커지 네. 후질러 다시 등장.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삼질러. 오, 이게 지금 뮤탈이 없고 온리 지금 스커지만 지금 찍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타이밍에 은근히 지금 요 투질러 삼질러 진짜 몇 개 안 되는 질럿인데 이게 아프네요. 지금 저울이 네 마리밖에 없어요. 네. 자, 드론 저글링 열심히 동원하는데 저글링 다 죽었고 어 이러면 잠깐 드론 자 살려줘 살려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자, 이거 지금 드론들이 어떻게든 지금 뭐 링이든 뭐든 지금 사질러? 찍어가지고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계속 커세어가 쌓이고 합류가 되고 드론! 거기다가 지금 이병력 들어올 때 본진 라바가 놀고 있었어요. 예. 진짜 뭐 어떻게 저글링이라도 뭐라도 빨리빨리 찍어서 막았어야 됐는데 자, 이러면서 안 맞은 쪽이 또 옵니다. 공일업 질러 계속 푸시하고 있는 아라. 네. 와, 거기다 발업도 됐어. 자, 발업도 됐어요. 뒤로 숨습니다. 네. 다음 타. 또는 추가적인 질러 당기는 또 이번에 트리프죠.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냥 여기저기 지금 휘둘러 보려고 지금 아라 선수가 일을 한 건데 그래도 그 투질러 단 타이밍 얻어 맞은 거 빼고는 그래도 또봉 선수가 그동안의 아라 선수와의 경기에 비하면 꽤나 막 경기 자체가 말려드는 느낌 없이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네. 캐논 워프해 주면서 커세어 계속 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저 커세어를 상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지금 커세어 상대해 주면서 또봉 선수가 저 앞마당 쪽에 드론 펌핑을 이제 한 타이밍을 할 텐데 알란 선수는 어쨌든 또봉 선수가 왁 하고 올라오는 러쉬에 대한 대비용으로 캐논을 쭉 늘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커세어 출격. 자, 오커세요. 한번 출발을 해봅니다. 예. 아직도 코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템플러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크까지 출격.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흔들어. 네. 그냥 어차피 네가 오는 거는 나는 그냥 수비 본진 쪽에서 안시성으로 맞고 네. 내가 뛰쳐나가서 그냥 공격하는 패턴으로 너를 흔들겠다가 아나 선수의 패턴인데 자, 인구수 85-61 슬쩍 나가요 지금. 게이트웨이 더 가져가면서 자. 어쨌든 지금 멀티 쪽에 오버로드는 하나 정도씩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크가 쉽게 찌를 만한 포인트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자, 소수병력을 이렇게 잘 흔듭니다. 네, 파이엄님 어서 오세요. 다크, 자, 잠입 스피드업 안 된 오버. 아, 반응 좋아요. 바로 뺐고요. 네. 이거 봐, 계속 쉬질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스타가 티어가 높은 선수들일수록 부지런해. 네. 그걸 잘해야 잘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네, 네, 네. 그 얼마 전에 임진무 기술이 전해준 조기성 선수한테 요즘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냐 했더니 귀찮은 거를 마다하지 않고. 맞아요. 귀찮은 진짜 거. 귀찮은 짓을 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정체를 보는데. 네. 네. 게이트 하나 더 그리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코어. 네. 자, 그러면서 질럿들은 다시 한번 그리고 공이로 끝나 있는 커세요. 가로질러 한 타이밍 또 내려옵니다. 자, 아, 이것도 뭔가 지금 캐논까지 지우면서 약간 좀 수비할 스탠스를 갖추어 놨는데 또봉 선수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나 선수가 이제 먼저 한 타이밍 또 내려와 보는 거거든요. 예. 네. 자, 히드라들 전진하기 시작하나요? 네. 일단은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나 선수의 생각보다 도봉춘 선수가 그 앞마당 쪽 드론 펌핑 타이밍을 좀 놓쳐서 뭔가 러쉬를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냥 약간 좀 주저앉은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나 선수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히드라들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뒤에 스톰 쪽에서 지금 드라곤이 예. 보이지만 여기 지금 아마 미네랄 그 앞마당 쪽에는 하이템플러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할 거거든. 약간 나왔어요. 건너오면 자, 다리 건너오다가. 그렇죠. 이 지금 하이템플러 잡으려다가 히드라들 진짜 비명 횡사합니다. 네, 없어질 네. 수 있습니다. 야, 하이템플러다. 지금 뭐 롤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롤커 에그변태가 네.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 아나 선수는 이러면서 트리플
역시 그냥 돈 쌓이면 넥서스 가져가는 저 능력치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죠. 근데 저게 아나 선수의 힘이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장난으로 와 또 넥지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을 치기는 하는데 저걸 기반으로. 그렇죠. 아나 선수의 경기력과 물량이 어쨌든 저렇게 가져가는 이제 무한 확장력에서 이제 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울산 울부산이 약 3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아나 선수 굳이 이제 센터 쪽에 있는 저 이제 두 개의 다리를 건너는 부분에 대한 조금 부담감 줄이기 위해서 세시 쪽으로 해서 한번 지금 병력들 좀 추격 그러면서 다크한 길을 쭉 지금 밀어넣고 그리고 이 오버도 먹방 오버 먹방을 다크 그래도 반응해주면서 빼주고요. 예, 아 여기 오버드가 네. 옹기 종기 모여 아래쪽에 지금 히드라 숫자가 개체 수가 좀 있어서 여기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제 전장을 넓게 쓰기 네. 시작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 아는 선수의 이 압박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센터 쪽 그냥 내가 잡아놓고 트리플 돌릴 시간 벌자예요. 왜냐면 지금 이 게임 자체 어쨌든 다크 오리진이라는 맵 특성상 7시 쪽 어쨌든 커세어로 정찰했죠. 그리고 저 토스의 본대 병력이 3시 쪽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주둔만 하고 있으면 저그가 사카스 멀티를 가져갈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나 선수가 안에 소극적으로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나는 4멀티 안 주고 그래 토스 대 저그 동멀티로 우리 한번 붙어보자. 사실 그렇게 싸우면 토스 입장에서는 뭔가 쉽게 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자 길게 길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네. 붙습니까? 아, 한번 나왔다가 러커 히드라인데 여기 하이캡 플러스 톰! 옵저버가 한 마리 있는데 자 이거 뭐 전여지가 히드라가 옵저버에 좀 붙을 수 있는 좀 각은 안 나오고 있고요. 예, 옵저버 둘. 자 근데 스톰을 꽤나 지금 히드라가 떨어집니다. 왼쪽에서는 좀 잘 피한 듯한데 여기 자 드래곤이? 상당히 똑똑해요. 예. 네. 자, 스톰 두 방까지 뿌려주면서 더 이상 히드라 전진하지 못하게 한 타이밍 압박합니다. 네, 스톰으로 위협하면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맞았다. 그렇죠. 이번에는 뭔가 첫 번째 스톰, 두 번째 스톰까지는 그래도 왼쪽에서 좀 잘 피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나 선수도 뭔가 방금 센터 전투를 하면서 자원을 좀 100%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하이템플러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또봉 선수가 조금 정신 차리고 약간 스위치 누르면 한 번에 약간 히드라에 좀 센터 병력들이 쭉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무리해서 센터를 잡기보다는 약간 병력들을 뒤쪽으로 빼서 한 타이밍 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도 확장을 더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또봉순이고요. 네. 파이암님 고맙습니다. 100개 왼쪽차 파이팅. 파이암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분석하세요. 자 크게 돕니다. 아웃 쪽에서는 일단 병력들 내려오고 혹시 이 병력 뒤에 프로브는 없죠? 아, 예. 네 그러면서 커세어로는 계속해서 동진 쪽으로 한번 오 빈틈 찾아서 참 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나가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네. 자 올라왔습니다. 저그 병력이 그렇죠. 근데 올라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간 거야 다. 그쵸 되게 무서워요 저그 입장에서. 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무섭죠 지금은. 그러니까 왔더니 뭐 맞상대 하는 것도 아니고 병력은 그렇죠. 하나도 안 보이고 뭔데요? 이래야 안 하죠. 그렇지 그렇죠 인정. 이래야 안 하죠. 맞구나 너 안 하. 네 정품 인증. 네 자 인구수 169대 네. 빨갛게 되어 있는 120. 네. 자, 일단은 포지 둘 다 멈추기는 했는데 어쨌든 공이로 방역까지 업그레이드 아니요.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확장입니다. 오 여기서 네 옵저커프 하면서 여기 뭔가 멀티 가져가려는 위치. 좀 더 아래쪽에다가 약간 럴커 한 마리씩 버로우하면 되게 좀 귀찮게 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조이고 있는 라인 자체가 뭔가 되게 넓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아나 선수가 병력을 집중해서 뭔가 한물파를 한다면 되려 또 봉순 선수가 되게 허망하게 확 밀려버릴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도 꼼꼼하게 넓게 넓게 자리 잡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또 봉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나는 또 봉순 상대로 16연승 중입니다. 네. 16연승. 와, 이 징글징글한 것들. 사이에 200이네. 업그레이드. 히드라는 공 2업이고요. 얘는 방이업. 근데 대신 이제 투포지가 추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예. 한시에 넥진다. 저거. 7시도 아니고? 네. 자, 프로브!
너 왜 그거 그냥 골라 드론이 있어. 지금 한시에다가 해처리 한번 지어볼까 하고 슬쩍 올라갔는데 이미 프로브가 뭔가 먼저 와서 약간 알박기를 하고 있는 아나 선수의 모습. 7시도 뭐 가는 거? 저것도 프로브인가? 아니 자 저건 드라군. 멀티 그냥 체크만 하러 간 네. 거였어요. 자 진짜 넓게 자리 잡고 네. 널찍널찍하게 그런데 일단 힘으로 밀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사실 되게 아나 선수의 힘이라는 단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가진 선수죠. 네. 아, 이게 지금 워낙에 지금 병력의 질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어 근데 뭔가 드라군이 유독 더 멍청해 보이는데 오늘? 뭐해 니네? 이렇게 어? 자 감싸 들어오긴 네. 한데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아, 되게 못 싸우는 느낌이거든. 싸움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얘네들. 아, 이게 뭔가 좀 사업 이슈가 있는 거지. 어 뭔가 럭커 때리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드라군들이 움직임 자체도 버둥버둥 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다시 한번 힘으로 뚫어봅니다. 양에는 장사가 네. 없다라고 하죠. 어 근데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오 있어요. 이러면서 4질러 5질러 뭐야 몇 마리야 이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우와. 앞으로 쭈앙 나오면서 한시 아니 님들 어디서 들어오시 아 진짜 한시 네 근데 저 지금 네, 네, 네. 그 드라군이 약간 버둥거린다는 느낌을 아나 선수가 캐치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여기는 그래도 쉽사리 네. 물러서진 않고 있는데 자 인구수 166 대 128 올라와서 근데 지금 옥저버가 약간 그쵸 옥저버가 없죠? 어 병력 빨려 들어가요 하나도 화면상에는 옥저버가 없어 그러면 다 셋이 쪽 다크? 아 근데 어, 히드라에 정리가 예. 됐습니다. 오 나름 네. 치열해. 자 혹시 아나 선수 그 본진쪽 코어 돌아가고 있나요? 한 번만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아무리 봐도 그래요? 사업 안 된 것 같아요? 사업이 조금 안 된 것처럼 약간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그 럴커 잡을 때 보면 조금 예. 한 박자 더, 한 발 더 다가가야 럴커가 때려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예. 네. 자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 쪽에 확장을 가져가면서 라인을 좀 더 네.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 인구 161대 127 아 근데 일단 방향을 틀었습니다. 3시 쪽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으로 이번에는 지금 3시 압박 하러 템플러 올라오는데 자자자자 템 하필이면 또 히드라들이 이렇게 일렬로 오다가 오 그래도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열심히 지금 막 요리조리 피해 보는데 워낙에 지금 스톱 만화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 해처리가 일단 1.4 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해처리가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아나 선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아나 선수 특유의 그 보험이라고 해야 되죠. 9시 멀티 있죠. 1시 멀티 있죠. 지금 본진이랑 앞마당이 말랐지만 트리플 쪽, 1시 쪽, 3시, 9시를 바탕으로 이 그러니까 지금도 3개의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력이 조금 소모가 되더라도 후속타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02, 방위, 네. 쉴드 1억까지 올라온 토스의 병력입니다. 거세어로 계속 지금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고 전토봉 선수는 약간 지금 아나 선수가 저 3시 쪽 멀티 깨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구수가 막혀있는데 지금 미나라 1200까지 아직 지금 인구수가 좀 뚫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 아나 선수 특유의 스타일에 그렇지. 말려드는 거죠. 예. 네. 이거 인구수 이제 지금 겨우 지금 뚫리기 시작하는 또봉 선수의 모습. 아, 이 커세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커세로 계속 지금 7시 쪽에 멀티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데 왜가 7시로 7시 가서 많이 가는데 좀 병력을 제거하고 뭔가 여기서 프로브가 한 마리 붙으면 진짜 또 프로브 쏟을 것 같긴 한데 자 앞마당 쪽에서 또 오버 또 잡고요. 지금 또 벌써 화나가지고 지금 오버로도 인구수 190까지 뚫었거든요. 이거 대답이 지난번에 보지 않았나요 우리? 네 뭔가 이런 비슷한 장면 얼추 본 것 같기는 한데 아 커세요. 와 진짜 여기 진짜 먹방이다. 맛집 그냥 와 190까지 뚫어놨더니 네,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맞춰줄게. 네. 200 찼습니다. 자, 아나 선수. 나는 드라군들 다시 한번 지금 스톰을 질러. 이게 워낙에 지금 병력 한방 덩어리 자체가 이제 맞아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와 이거 와 정신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3시 쪽 조금 틀어 막아놓으면 9시에서 튀어나오고 9시 틀어 막아놓으면 좀 정면에서 튀어나와서 또 3시 쪽으로 압박하고 그죠? 지금 양쪽으로 병력 숫자 약간 분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만화 선수가
박동훈 선수를 여기서 지금 정신없이 결국에 17연승 17연승 이거 딱 이러한 스토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저그 팀은 이제 정수현 선수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스가 현재 승점을 2점을 가져가게 됐고 자 이 순간 네? 이겼죠. 떳떳하게 가세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멀티킬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테란으로 넘어가는데 테란은 서지수 달인 남아 있고 네. 토스도 둘 아나 애공 네. 남아 있고 저그는 일당백인 정소현 선수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상을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나의 상대는 서지수 선수냐 달인 선수냐 잠시 후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내가 지금 촬영 중이라.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택뱅 밑장뱅 송병구입니다. 저 아시죠? 몽상과 프로토스 강민입니다. 이런 인터뷰가 정말 오래간만이라서 참 좋네요. 1세대 프로게이머 김동수입니다. 제가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금방 끝나겠죠? 프로게이머 시절은 어땠나요? 제가 2004년에 데뷔했는데 결승 진출 횟수 제일 많고요. 아직까지도 선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간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프로토스 하면 국민이죠. 우승 두 번, 준우승 두 번. 오케이. 그때는 코 한 번만 풀면은 게시판 도배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한 스타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간판은 저 아닐까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스타가 시작됐죠. 그리고 제가 바로 그 간판이었습니다. 옛날 스타리그 경기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팬분들로 가득 차는 거는 뭐 그냥 흔한 현상이었고 사인을 너무 많이 해드려가지고 집에 가서는 팔 아파가지고 팔도 안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도 사인 많이 하나요? 카드 5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그 당시에 플래시가 너무 터져가지고 경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눈이 많이 부셔서 이거를 벗을 수가 없어요. 나 때는 말이죠. 스모그도 뿌려지고 우주복도 입고 완전 땀복이었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낭만의 시절. 옛날 스타리그 이야기를 저희가 재현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제 얘기만 하면은 뭐 솔직히 분량 확실하죠. 뭐 경력도 길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개인 방송에서 다 썰을 풀었는데. 내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저희는 알까 모르겠네. 그 얘기를 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모자랄 텐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이야기 기대하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 스타 간판이야? 아이 근황 올림픽이잖아. 간판 3명 불러놓고 되게 소리가 없는데요? 아무튼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레종최 2주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4경기가 지나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테란 둘, 토스 둘, 저그 하나 이렇게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그 방금 전하는 말씀 나갈 때 저는 달인 선수가 나올 것이다 네. 라는 의견, 사랑의 해설위원은 그래도 서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맵은 리셋됐습니다. 네. 아나 선수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 아마 이거 또 이거 끌 것 같은데. 거봐. 자, 달인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맵은 라디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서지수 선수가 또 승차감 좋게 버스를 또 태워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언니 이번 주엔 제가 먼저 나갈게요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달인아, 언니는 네. 이미 5점이나 쌓아놨으니까. 서지수 선수 확실히 지난주에는 뭔가 끝나고 스케줄이 있었던 거 분명해.
자, 지난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난주에 서지 선수가 3세트에 테란팀의 중견으로 뛰쳐나와서 네. 다나짱, 또봉선, 아나, 정서윤, 순자를 8분 50초, 7분 15초, 14분 20초 그나마 정서윤 선수랑 20분 25초 순자 선수 상대로 5분 컷 이렇게 해서 흔히 이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싹쓸이 네. 있죠? 싹쓸이, 올킬을 싹 하면서 네.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막 그런 의견들 뭐 네. 에이징 커브 뭐 이제는 뭐 안 되네 뭐 네. 페이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아나 대 다린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경기 라데온으로 함께 이동하시죠 자 이번 시즌 첫 출전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지수 선수의 올킬로 나오지 못했던 달인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디 보자 아 달인 대 아나의 최근 10경기는 7대3으로 달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요건 몇 분 하려나 그렇죠 일단 달인 선수 아나 선수의 경기가 7대3인데 저는 사실 이 전적도 좀 특이한 게 어쨌든 뭐 CK라든지 대회 같은 데서 어디 가죠 하나? 출발 나가네 전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언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 볼일 좀 볼게요 하고 일단 프로브가 출발을 합니다 참지 네. 못하고 나갑니다 네. 맵은 라데온 보통 이제 CK 같은 데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매치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꼭 1대2를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늘 달인 선수가 좀 앞서 있기는 해요. 약간 실력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결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네. 근데 볼만해요. 이게 확실히 그 부분이 뭐냐면 달인 선수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 폭이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나 선수는 고점일 때랑 저점일 때가 사실 폭이 꽤나 큽니다. 자, 센터 게이트입니다. 네. 시원하게 지금 센터 게이트인데 자, 달인 선수 언덕에 일단 베럭스를 지어주고 있어요. 자, 센터 투게이트. 그러면서 5시로 네.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의 음흉한 프로브입니다. 그렇죠. 일단 달인 선수의 SCB의 방향이 방향이 자, 5시인가요? 자, 자, 자. 네, 자 5시로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자,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걸 보면 이 프로브가 SCB 내려오는 걸 봤으면 한시로 가겠죠 네, 자 빨간 박스 한시 찍었습니다 와 근데 또 달인 선수 이 와중에 가스 안 올라가요 배럭 더블 자 이거 지금 커맨드질 뭐 진짜 좀 생각도 하고 있는 뭐 출발했다, 것 같은데 센터에서. 자 네. 출발 프로브랑 지금 올라갑니다 도착 자 프로브 아 여기 있구나 지금 프로브 최대한 살려주면서 질러 같이 밀어 넣겠죠 자 일단은 아~ SCB는 7시를 되게... 화들짝 이러면 지금 안쪽 이거 사실 저 지금 입구 쪽에 있는 저 SCB 있잖아요 얘 아마 지금 안바닥에 커맨드 찍으러 가는 애였을 거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근데 빨간 점이 또 네. 올라옵니다 아, 또 빠리, 올라옵니다 빠리, 빠리, 빠리. 또 올라옵니다 자, 양쪽으로 나눠서 컨트롤 양쪽으로 지금 밀어 넣으면서 예. 자 질럿 한 기 더 추가 그리고 한 기 더 추가 아, 양쪽으로 나눠서 컨트롤 야, 빨개, 지금.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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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앙인데요 달인 배럭 더블을 해가지고 달인 아 벙커 지어주면서 지금 어떻게든 급하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받겠다 배럭스 옆에다 파일러 짓고 열받겠다 벙커도 건설이 안 되고 와 야, 이거 야, 벙커가 야. 지금 와 이거 캐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자자자 벙커를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SCB 피해가 꽤나 크기는 합니다 일단은 벙커 안에 마린 한 마리 들어갔고 그렇죠 나와서 가는 동안에 저 질러트한테 맞아 죽어요 자 캐논 보내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지금 아나 선수가 자원 조금 잘 쓰려면 SCB 붙었을 때 그냥 캐논 한번 그쵸 취소하면서 아 근데 프로브 자
아이고야 체력이. 와 이거 2. 못 잡았고. 체력 2. 이건 다시 한번 캐논 시도할 수 있죠. 못 떠옵니다. 못 떠. 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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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마린 또 내려오고. 어 프로븐 또 살렸고요. 뒤쪽에 배터리까지 오질러. 와 독하다. 아나 야. 프로브는 죽었나? 자 지금 프로브 잡히고 지금 일단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이런 데서 절대 또 포기 안 하는 게 좀 달인 선수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요 오질러 붙어서 그냥 벙커 점프하면 벙커 깰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예 지금 그리고 미네랄이 아니 자원 채취 벙커 이제 리페어도 안 돼. 미네랄 빵원입니다. 빵원 나 야 스타 중계하면서 오랜만에 빵원을 보네. 예 빵원을 보네. 아 서플 뜨 서플 이 서플 깨지면 지금 인구수도 어쨌든 지금 14에 멈추는 상황. 그나마 지금 XCB 많이 붙었다 벙커로. 아~ 수리비가 자자자 수리비도 수리비인데 지금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어 근데 리페어 됐다 벙커. 어 이거 살렸다 야 근데 빵원 와 진짜 실드 채우고 자 와 돈 있나요? 돈. 진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프로브 왔어요. 프로브가 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나 선수도 캐논을 지울 거면 왜 질럿을 소모하는 거죠? 아 이거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죠. 자 일단 아나 선수 본진 쪽에 지금 가스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가스 채취 안 되고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캐논을 지워서 돈이 전진을 할 거면 질럿을 소모를 안 해야 돼요. 자, 저 S 저 뭐냐 파일론도 깨지면은 그리고 프로브 죽었어요. 자 이거 다시 네. 리셋. 질럿 또 올라오긴 하는데 자 질럿 두 마리가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75 겨우 모아서 다시 영원 벌참을 찍었거든요. 본진의 캐논 하나 워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일론 파일런 도망갑니다. 말이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빠지는데 파일런도 지금 채 5 남았고 빨개 벌쳐 야 근데 다른 선수도 바로 지금 팩토리 들어주면서 센스 있게 벌쳐 빼냈고요. 야 어? 자 돈이 자 다시 내려서 또 뽑으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실드 또 채웠고 헬로 마린이랑 질럿이랑 이거 지금 사랑 싸움 밀당 약간 이런 것을 요즘 이제 밀당이라고 하죠. 아 근데 처절하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나 선수는 코어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자 사업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와 이거? 자 벌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파일런을 체력 5짜리 파일런을 자 일단 질럿을 때려주고 있는데. 코드부터 좀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배터리도 뭐 마나가 무한은 아니라서 인구수 29대 네. 18 네 저거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제 이제 드라군 아닌가요? 아 드라군이네요. 자 벌처랑 눈 딱 마주쳐요. 미네랄 200원이 있는 네. 270원이 있는 달인 여기는 넥서스 추가적으로 나오는 드라군이 저 벌처를 쫓아갈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저 드라군은 바로 그냥 약간 달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지금 향해 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오마린. 네, 일단 마린으로. 자, 근데 여기 열려, 문이 열려? 너무 쉽게 아, 아 캐논이 캐논. 하나 예, 있어서 예, 예, 예. 네, 안쪽에서. 그래도 사거리를 이용해서 네. 자 미네랄 150원. 게스 190원, 인구수는 24, 달인. 네. 생각해보시면 아까 영원에서 많이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원이었는데 네. 말 그대로. 통장, 잔고, 빵원. 근데 어쨌든 아나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가 지금 워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지금 달인 선수는 앞마당 커맨드 가져가려면 진짜 한 세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나마 저 벌처 돌린 걸로 아나 선수의 그 드라군들이 전진 배치돼서 약간 지금 테란을 압박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저 탱크랑 병력들이 딱 내려왔을 때 뭔가 그쵸 투 탱크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한 타이밍 되려 지금 드라군이 역으로 어 마인 자 밟았다 밟았어요. 어 이런 그냥 달인 엑셀 밟을 것 같은데 자 뒤가 없습니다. 네. 내려오기 시작하고 아, 이제 달인 선수 내려와요 달인이면. 자 저 뒤쪽에 지금 마인 하나 더 있거든요. 자 그래도 마인 안 밟고 지금 드라군 휴 그나마 옆으로 살짝 빠졌어요. 옆으로
살짝 빠진 상태. 달인 전진 고. 로보틱스. 아니면 스톱 고. 근데 이거 지금 육드라라서 약간 지금 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 진짜 눈치 싸움이에요. 그렇지. 지금 앞마당에 커맨드도 지금 지을 생각하면서 약간 지금 벽을 타고 슬그머니 지금 시야를 피해서 내려가는데 아 드래곤 숫자 꽤 많아서 뒤잡히면은 이거 그냥 잡히는 순간 자자자자 봤어요 봤어요 자, 봤어. 자 지금 자, 여기는 자, 마인도 자. 없는 곳이라 예 파악했습니다. 위쪽에서 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다 깜짝 놀라 테이크 없죠. 테이크 테이크 아자 아, 위로 잘 뺐다 진짜 자자자자 마인 근데 탱크가 지금... 와... 아... 데미지도 지금 100% 다 안 들어가고 아... 메인보스 53대 아, 23! 아나 선수 본진 쪽에 로보틱스 올리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네. 일단은 당장에는 지금 마인으로 어느 정도 안마한 커맨드 지을 약간 시간을 좀 버는 듯 보여지지만 이거 솔직히 지금 아나 선수가 질럿이라든지 이런 거 한 마리 쑥 밀어넣고 마인 제거하면서 쑥 들어가면 이거 뭘로 막습니까? 자 그럴듯한 자, 기세로 질럿이 일단 마인 제거반 온 마인 마인 제거반 다 하면서 와 질럿으로 마인 제거 깔끔하게 했고 테란 지금 나와있는 병력이 자 입성 입성 원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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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탱크, 원탱크, 원탱크 여기 몇 드라 드라곤이 7드라 원질럿이거든요 아 와 처절합니다 진짜. 처절 빈 벙커 아 탱크 잡히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나 선수의 병력들은 센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예. SCB 지금 진짜 총동원돼서 수비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17, 16. 지지입니다. 지지 나오면서 아나 선수가 오늘 멀티킬에 성공을 합니다. 야 그리고 아까 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예? 자막도 나왔었어요. 아나 상대로. 최근 10경기 7승 네. 3패라고 자막도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많은 분들이 다린 선수와 아나 선수 이렇게 상대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10경기 전적을 봐도 그리고 스폰 경기 전적을 봐도 121대 63이에요. 이렇게 보면 거의 약간 다린 선수가 압살하는 느낌인데 막상 이 양 선수의 경기 좀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근 트렌드로는 조금 엄대엄 느낌 나오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빌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그렇지. 가위바위보를 졌어요. 사실 다린 선수가. 에, 에, 에. 그러니까 센터 투게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럭 더블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막 늘 얘기하는 에. 안시성 쌓고 막 길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화끈하게 그냥 가운데다가 딱 게이트 두 개 막아버리고. 자, 토스가 지금 승점 3점입니다. 네. 아나 선수 분위기 좋고요. 상대는 정해져 있어요. 정소윤 선수. 나와. 정소윤 나와. 네, 몸 풀렸어요 지금 아나. 네. 근데 맵을 정소윤 선수가 폴리포이드 레트로 다크 오리진 고를 수 있고 야 이거 얘기 자 일단 더강술 가서 맵 선택을 좀 보도록 하죠 또 이겼다 거왕님 그분 일이네요 자 아나 멀티킬 레트로 자 레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맵 선택 방법은 각 종족에서 맵 하나씩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토스가 고른 전장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순 선수가 레트로를 쓰네? 그러면 남은 경기가 폴리포이드 다크 오리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전장 순서로 서지수를 상대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서. 네. 자, 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는 네. 아나 대 정소윤 그리고 그렇죠 폴리포이드는 국민 맵이고 그렇죠 다크 오리진 같은 경우는 저그가 선택했던 전장이기 때문에 네. 아, 그 생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음 경기는 어쨌든 서지수 선수가 맵 선택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정소윤 선수가 또 서지수 선수랑 어떤 맵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일단 그거는 뭐 서지수 선수의 선택에 달린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간 예 정선 선수는 0티어 그리고 아나 선수는 1티어 네. 그리고 정선 선수는 지난 시즌 16승 1패에 어마무시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서지 선수한테 잡혔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복수할 수 있을지.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6경기입니다. 아나 대 정서윤 레트로로 함께 가보시죠.
자,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4 네 번째 시즌 2주차 6경기 출발했습니다. 네. 아나 대 정서윤. 이번 경기 역시나 대각수원 나왔습니다. 뭔가 정서윤 선수 아이디가 그 와중에 또 바뀌었네요. 뭔가 표정. 네. 네. 뭔가 정색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아이디가 바뀌었는데. 자, 아나 선수와 정서윤 선수. 정서윤 선수가 지금 아나 선수 상대로 13연승 중이거든요. 이게 0티어, 1티어, 2티어 요 한 티어 차이가 은근히 요 연승과 약간 연패 요런 부분에 좀 많이 차이를 내는 티어 차이입니다. 예. 오늘 이걸 많이 못 외쳤네요.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펜가입이 되게 조용하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펜가입 아니고도 그냥 약간 네, 별풍선 조용한. 자체도 되게 조용한 느낌이죠. 네, 지금 네. 이제 저희가 그 SSL과 2주 정도가 겹치잖아요. 네, 지금 오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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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원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월요일이었는데 네. 그 겹치는 것 때문에 이제 약 2주 정도만 겹치는 지금, 걸로.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다 가르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십시오. 정수현 선수 선풀 선택을 했고 아나 선수는 선게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예. 뭔가 정소연 선수가 좀 마음 먹으면 아나 선수가 좀 눈치 못 챘을 때 저 초반 질럿 좀 쉽게 잡힌 거 내지는 진짜 저글링 압박에 약간 입구 쪽 좀 두드려 맞다가 허망하게 게임이 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경기 많이 봤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 봤어요. 경기 시간이 길지 않은 네. 정소연 선수 일단 프로브는 11시 쪽으로 방향 잡았고요. 정수현 선수 드론까지 정찰 1시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링 찍었고 이제 링 어디로 뛸지 지금 각 보려고 지금 드론 가는 거거든요. 예. 7시로 프로브. 아, 저 오버로드 갔고 1시로 드론까지 가주면서 위치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나왔고요. 자, 위치를 펼치면서 지금 아나 선수 어이 깜짝이야. 지금 질럿 질럿이 아니라 프로브가 지금 한 마리 더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거 혹시 9시 쪽에 게이트? 꿍꿍이네. 이걸로 빵리나 선수가 정소윤 선수 잡았거든요. 예전에. 예. 자, 일단 네. 9시 쪽에 파일럿. 지금 그 빌드를 아나 선수가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는 막아야죠. 그렇죠. 1차적으로 이걸 무조건. 막아야 막기 전, 그러니까 네. 하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되게 예쁘게 지금 투질럿까지는 지금 타이밍이 잘 나왔는데 자자자자, 네. 요 질럿 지금 프로브랑 같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네. 추가 저글링이 내려오고 있기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박스는? 안 쳐져. 근데 저 게이트 짓느라 지금 캐논을 못 짓는 사이즈라서 네. 자, 도합 그래서 3게이트가 됐습니다. 그쵸? 거기다 지금 정소윤 선수가 12시 쪽에까지 해처리 하나 더 늘렸거든요. 예. 이쁘게 지금 질럿을 허무하게 안 잃었어. 요? 요. 이 정도면 지금 질럿 관리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고. 예. 캐논까지. 캐논까지 오프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11시에 지금 프로 반발이 쓱 가서 사이즈 한번 봐요. 아, 근데 캐논이 좀 늦다 보니까 이거 캐논이 지금 완성되기 전에 게이트가 불납니다. 질럿도 캐논이 아이구야 투질 투저글링 조금만 더 빨라 투저글링 걸렸다 잡았다 연호 진짜 예 코드를 뽑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정서현 선수 아니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저글링 그러니까. 우리들 압박을 하는데 캐논을 왜 이렇게 늦게 지어? 뭐 어디다 더 쓴 거야? 뭘 하는 거야? 에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자, 예. 투저글링 계속해서 자, 일단 코드는 뽑혔는데 투질러 나왔고 예, 여기는 질러 없어졌네. 자, 여기 그쵸?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예. 추가적인 지금 질러시 안 나오고 일단 프로봉을 갖고 막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정선 선수가 이걸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11시 쪽에 저글링으로 이 질럿을 상대할 준비를 짐! 4분 44초 아나야 내가 이거 한번 당해봤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수거리를 한 네. 이번 시즌 들어 첫 승을 기록한 정소연 선수 역시나 네.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나 선수가 오늘 멀티킬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소연 선수가 지금 1킬을 했고 정소연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지수 선수한테 또 컷을 당하게 되면 이거 뭔가 또 순위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테헤란 팀의 대장인 서지수 선수 혼자 남은 상황이고 네. 맵은 폴리포이드와 다크 오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그러면 맵 선택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수 선수의 선택은 뭐죠? 폴리포이드. 폴리포이드. 네. 그죠. 굳이 여기서 저그 팀이 고른 맵을 사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서지수 선수의 그럼.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긴 선수가 애공 선수와 다크 오리진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고. 네.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에이스 토스팀 에이스는 지금 애공 선수. 예. 가 남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간 예, 지난주 라데온에서 지난주 여섯 번째 경기 라데온에서 네. 이제 20여 분간에 서지 선수와 정선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약간 진짜 예, 약간 분노가 좀 느껴진. 그렇죠. 서지 선수가 뭔가 굉장히 날카롭게 진짜 그 예전에 서지수처럼 뭔가 정소연한테 사카스 절대 안 주고 몰아치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 경기도 정소연쯤 되니까 20분 그만큼 버텨냈다는 어쨌지. 생각이 드는 경기였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예, 경기 양상 그리고 이제 언제 보더라도 두 선수의 만남은 아 진짜 희대의 라이벌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경기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 선수의 경기 사실 이제 뭐 언제 봐도 또 기대가 되는 이제 매치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정소연 선수가 요즘 또 폼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서지수 선수에게 패배를 했지만 뭔가 서지수 선수의 기세에 완전 눌려서 막 2주 연속으로 또 패배를 할 것 같아 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약간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이제 뭐 이따 자막으로 그 데이터 하나가 나오긴 할 건데 네. 계속해서 막 연패를 정소연 선수가 한다라는 게 좀 네. 상상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직 안 돌았거든요. 네. 추천과 즐겨찾기, 제 유튜브인 KCM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이 뭐 사랑해설위원회 유튜브도 지금 이제 1000명 넘었다고 하니까 네. 더 무럭무럭 키워 본인은 다이어트를 하되 유튜브는 살찌워 주시기 그렇죠. 바라고 팬가입도 그리고 별풍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더위, 늦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준비 끝났습니다. 다시 맞붙었습니다. 정소연 대 서지수 볼리 포이드로 가보시죠. 자, KCM 레종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두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은 이제 다 컷당하겠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네, 최근 7승 3패 10경기가 7승 3패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달인대 안아도 최근 10경기 달인이 7승 그랬었지? 3패로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동티어 선수들은 최근 10경기가 뭔가 7승 3패 정도 됐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실력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날의 컨디션, 네. 그날의 흐름 맞아요. 등등이 뭐 맵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위바위보 싸움, 초반 빌드 싸움도 요 티어 선수들한테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아까 나왔던 네. 자막 중에 하나 뭐 몇 연승 중 16연승 네. 요 정도면 그래? 그러는데 그렇죠. 저 정도는 퐁당퐁당해요. 7대 3 정도는 네, 그냥 약간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어떤 선수가 진짜 막 3연승 하는 날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퐁당퐁당 네. 어쨌든 다시 만난 서지수 선수가 넓은 입구에서 풀을 일단 짓고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는 스포닝 풀. 네. 그러면서 게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정소윤 선수. 네. 가스트리까지 해주면서 이번에도 선풀 선택을 예. 했어요. 맵은 폴리포이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폴리포이드에서 어쨌든 지금 서지 선수 위치 자체가 다섯 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뭔가 그 마린이 나오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지 선수가 지금 아 이 자리면 넓은 입구 쪽에 이렇게 맞기에 내가 훨씬 수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넓은 입구 맞고 오 바로 가스 올라갑니다. 가스입니다. 아, 확실히 서지수 선수도 뭔가 좀 다양해졌어요. 맞아.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뭔가 이것저것 좀 승부수를 많이 띄우는 느낌. 자 오버로드로 슬쩍 봤습니다. 봤죠? 서플 보고 오버로드는 딱 멈췄습니다.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 자, SCB는 SCB가 지금 7시 쪽으로. 7시로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정소연 선수가 링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1시 쪽으로 올라가던 드론은 앞마당의 해처리를 바로 지어주러 내려올 거고 저걸 지금 살짝 어? 와! 어? 와! 신밀전! 해처리 지으려다가 지금 서지수 선수 SCB가 올 타이밍이 되니까 7시가 아닌 척 연기를 하느라 해처리를 안 찍고 언덕에서 링도 안 내려가고 SCB 빠지니까 앞마당에 해처리 지으면서 링 뛰는 거거든요. 와 소름 정소윤 정소윤 왜냐면 지금 이게 야. 메카닉이기 때문에 서지 선수 말이 한 마리 찍혀있단 말이에요. 저그랭이 그냥 가서 타다다다 때리면 리페어가 당장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아이 때리는 거로는 자 시작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위쪽에 서플이 워낙에 공간이 넓어서 서플 터졌어요. 와 정소윤 짧고 굵다 소름. 와 방금의 그 앞마당 심리전이 이거 심리전의 승리야 이거. 야 진짜 와 약간 그 서지 선수도 어이없겠는데 지금 그래도 팩토리가 완성이 됐는데 서플이 아까 입구 서플 깨지면서 서플이 막혀가지고 벌처가 안 찍혀요. 불 꺼져있는 팩토리입니다. 뭐 더 왔네 경기시간 3분 39초. 자 일단 그래도 네. 뭐 SCB를 통해서 진짜 지금 서지수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진짜 비비적 거리면서 수비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저글링이 이거 지금 뒤에 오는 6저글링 8저글링 아 이거는 벌처는 남았는데 잠깐 그래 벌처 컨트롤하면 진짜 벌처로 이거를 진짜 그냥 다 잡아야 돼요 지금 서지수랑 가능하지 그렇죠 자 우와 마린 일단 잡고 자 일단 자 뭐 올라갑니까 정소윤 와 그래도 레어 자, 와 근데 지금 정소윤도 엄청 가난하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드론 퍼핑인데 본진 쪽에 드론 다섯 마리 아까 있었고요. 요거는 지금 벌처 빠져 나가면 저글링 네 개가 빈집 가려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정면에는 어쨌든 앞마당 쪽에 지금 서지수 눈치챘어 아 놓치겠다 싶으니까 지금 벌처 아 초벌처 벌처 나왔고요. 진짜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자, 끝날 때까지 나왔어요. 아니다. 잠깐만요. 요거 저글링이 난입해서 난입도 난입인데 저 스타포트를 봉기했습니다. 봐버렸어. 와 히드라덴 아 레어 안 가고 바로 히드라스크덴인데 와 눈치 싸움 둘 다 진짜 환장하겠네요. 심리전이 성큰 말이 안 돼요 진짜. 이 맛에 사실 서지수 정소연 보지 뭐 사실 네. 싱겁게 끝나면 네. 아니지 그게 일단 벌처가 혹시나 그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글링. 언덕 쪽에 지금 4저글링 세워놨고요. 예, 자 인구수 24-17 네. 레이스 찍혔어요. 네, 그런데 와 근데 지금 정소연 가난한 거 보세요. 어디 보자 지금 얼마나, 아니 저기 지금 어? 번호 지금 미네랄 10기로 키고 10기로 와. 야. 되게 정소연답지 그러니까, 않은 그러니까 원래는 드론의 네. 어머니잖아요. 원래 진짜 정소연 하면 엄청 그 부유한 상징인데. 자, 이러면서 서지수 선수 입고 문단속 다시 한번 하고요. 히드라 나오고요. 네. 자, 저기 지금 그 저 테란의 앞마당 근처에 오버로드 지금 한 마리 있거든요. 맞아요. 네. 레이스 등장. 네. 레이스 등장. 한 마리 예. 지나 예 일단 너부터 그러면서 네, 정소윤은 히드라가 움직입니다. 벌처 벌처 다 잡혔고 마이너 안 돼서 지금 마인에 뭔가 반응 하나도 화들짝, 못했죠. 화들짝 어 잠깐만 이거 화들짝 못 서지수. 봤다 서지수 아 놓쳤다. 왜냐면 레이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뛰어서 뭔가 체제를 보거나 지금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정소윤 선수가 다시 한번 가서 레어 취소하고 히드라 리스크 때는 갔는데 이걸 지금 서지수가 완벽하게 놓쳤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서플 지어주면서 빨리 SCB 비켜 아니 아이고야 이런
에이. 주책이야 진짜. 벚꽃가 지어줬는데. 재즈입니다. 이야 정소윤 2주 연속 노킬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정소윤이 요즘 포스로 2주 연속으로 질 것 같지는 않다. 와.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소름이었어요. 오랜만에 초반 심리전. 소름. 그렇죠. 되게 진짜 심리전이 이번 경기 되게 짧은 경기였는데 와 진짜 이 맛에 서지수 정소윤 경기 보나 하는 느낌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소윤 선수가 승부사 기질이 있대니까. 그렇죠. 사실 이 게임만 하더라도 뭔가 저글링이 얼리벌리 막히고 정소윤 선수가 만약 후타로 그 밀어넣은 저글링이 스타포트를 못 봤다면 또 되게 레어테크 뭐 히드라이스크 된 이런 그런 변수 좀 못 뜨고 또 사이즈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정소윤 선수가 정확하게 봐야 될 타이밍에 그걸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소윤 선수에게 웃어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헤란 팀은 와 오늘 우흥이만 킬이 있네. 네. 우흥이만 킬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 3위 확정. 이제 토스와 저그인 이번 경기 확정됐어요. 정선 대 A공이고 맵도 다크오리진. 네. 여기서 1등이 나오네. 아유 벌써 준비 끝났다고 하네. 네. 채팅 개멋이네. 준비 끝났습니다. 어떤 채팅을 했을까요? 정선 대 A공 네. 다크오리진 출발합니다. 왜 보통 상대하는 선수로 요금 진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플레이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 개멋있네. 아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개멋있었어요. 그 순간 반응. 예? 네. 드론 저쪽 뒤로 숨어버리고. 저는 되게 그냥 드론이 이제 앞마당을 네. 먹으러 내려오는구나 였는데 갑자기 미네랄 뒤로 가면서 와 심리전이. 와. 이거는 그러니까 네. 맛은 아까 드렸습니다만 서진 선수 약간 어이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모터 웃음. 완벽하게 말린 거죠 그냥.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정소윤 선수가 아이디 원래 그 여우 모양 했었잖아요. 네. 여우 진짜. 그렇죠. 되게 곰 같은데 여우예요. 자. 결국 이래서 지금 현재 토스와 저그는 점수가 같아졌습니다. 같습니다. 네. 야, 지난주에는 테란이 1등. 네. 저그가 꼴등이더니 네. 이번 주는 또 이번 시즌 좀 독주는 없겠다. 좀 재밌게 또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예, 예.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네. 또 선풀. 스폰이 뭐? 혹시 오늘은 약속이, 정소윤이? 약속이 정소윤 선수가 있나 아니면? 아 저 알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SSL 보려고. 예, 예, 예. 이거 빨리 끝내고 SSL 보려고. 뭐 길게 끌 필요가 있나요? 2인용 맵이고 어디든 다 알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일단 역시나 이번에도 선풀을 선택해주고 있는 정소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애공 선수와 정소윤 선수는 최근 10경기 따지면 10승 무패로 정소윤 선수가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10승 무패 여러분 그러니 네. 그걸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뭐 길게 끌 필요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선풀 받기 때문에 포지부터 일단 지어주고요. 이게 정소윤 네. 패턴인 게요. 아까 아나전 4분 44초 서지수전 6분 40초 두 자리 분수를 네. 안 가요 잘. 지금 캐논 지으려고 프로브가 딱 나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공주 네. 네. 자.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지어주고. 근데 이게 사실 정소윤 선수의 이 선풀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저 투포토를 짓게 만들어놓고 용링 소모 안 하고 자기만 진짜 부유하게 드론 너무 잘 재요. 그렇죠. 네. 자 저글링이 올라오고 있고 캐논 두호를 허겁 직업 네. 건설하고 있는 애기 공주.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소윤을 상대하는데 어? 잠깐만 이걸 지나간다고? 들어가 버린다고? 몇 마리야? 세 마리? 아니 님 다이어트의 중요성 세 마리
제 말이 근데 그때 프로브가 자 일단 사실 근데 이 타이밍에 프로브가 나오는 것도 왜냐면 지금 게이트도 없고 넥을 너프하면서 지금 게이트를 아직 못 올렸는데 이 타이밍에 프로브가 자원치치 못하고 나와가지고 저걸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피해. 아파요. 예. 네. 자 근데 가스통에 왜 올라가다 말았죠? 자 일단 올라갔고 한 마리 죽었네 그래도 한 마리는 잡혔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네. 괴롭혀주고 있는 정서윤 선수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프로브 피해는 한 마리도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애공 선수. 근데 지금 프로브 피해 대신 저렇게 자원 채취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 그렇죠. 민재라 30번. 그래도 잘 살렸어요. 짜자자자 한 마리. 아이쿠야. 저 저글링이 살아서 네. 체력을 채우겠죠. 체력 3, 4. 지금 프로브들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네. 캐논을 저도 들어오고 앉으면 더 리필 들어오고. 쓰고. 네. 그러니까 이 각을 보는 능력치가 그러니까 몇 초 차이에요? 몇 그쵸. 초 차이.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드론째일까? 약간 이런 거를 선택하는 능력치가 진짜 대단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네. 체력 6. 아 지금 일 못하고 있는 프로버트 몇 마리입니까? 위에 앞마당에 둘, 지금 두 마리.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아우 정신 없고. 정신 사나워. 쟤네 저글링 대체 체력은 몇인지. 한 마리. 우와. 8, 12. 진짜. 체력. 지금 달고 다니는 프로브가 네. 5. 이게 프로브가 잡혀야만 피해인 건 아니거든요. 네.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스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레어 테크. 이봉 선수는 이제 코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예. 정신 사납게 계속 달고 다녀요. 네. 네. 최소의 프로브 뺐네요 다시. 네 입구에는 이제 투질럿이 저 투캐논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질럿이 저 저글링을 철거하기 위해서 본진으로 들어옵니다. 와 그래도 애공 선수도 집중력 있게 지금 프로브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어쨌든 그래도 죽지. 우와. 와 프로브 살았다. 우와. 자 와 잡았다. 하나, 드디어. 하나, 예. 와 대단합니다 둘 다. 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아직도 살아있는 저글링 두 마리. 아니 근데 집중력 있게 저글링 두 마리 프로브를 잘 살렸다고 말하자마자 이 세 마리 잡히는 게 맞나요?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 진짜. 이 투 저글링이 지금 네. 프로브를 세 마리를 150원을 잡았고요. 되게 곤란하네요 제 입장도 정말. 네. 자 여기를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아니 무슨 칭찬을 못하겠어. 코어 돌려주고 있고 네. 캐논 본진에다가도 결국 지금 본진에 이제 캐논까지 지어주는데 어쨌든 이 타이밍에 지금 프로브 들어가서 지금 와 드론 펌핑 된 것도 보고 저글링 숫자도 보고 저글링도 꽤 뽑혀 있어요. 네.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질럿이 지금 뛰쳐 나가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고요. 뭐야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네. 3킬 저글링 위풍 당당하네요 진짜. 네 일일이 컨트롤 해주고 네. 있는 정서윤 선수 저글링 또 나옵니다. 네. 여기 상대적으로 또 비었죠. 아 투질럿. 네. 아, 또 잡았어. 와. 4킬. 이제 그래 너는 운명을 다 그렇죠. 했다. 활용을 다 했기 네. 때문에 던져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해처리를 펴기 시작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LSL은 언제 해요? 내일이요. 언제요? 이제 LSSL로 이제 대회명이 바뀌어서 당장 내일 시작합니다. 네. 캐논까지 지금 계속 어려운 살림살이를 펴고 있는 네. 애공 선수. 와 이거 본진에도 캐논 앞마당에도 캐논. 왜냐면 이게 프로브가 들어가서 레어테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캐논을 안 짓기도 애매한데. 아 그 와중에 또 질럿도 한기 흘립니다. 예 저글링 숫자를 네. 봤어요. 아 이거 얼마나 압박감이 느껴질까. 그렇죠. 지금 테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본진 쪽에 캐논 앞마당에 캐논 뭔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막상 정소윤 선수는 그거 다 보여주고 트리플 쪽에 히드라이스크 대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 가거든요. 예. 자. 거세어는 본진 쪽으로 일단 회군을 하고 스컬지는 거세어로 좀 추격합니다. 참고삼아 정소윤 선수가 지금 저그 팀 주장. 네. 다음 주에. 네. 그리고 아나가 토스팀 주장, 테라는 우잉이가 주장. 우잉이가. 네. 그렇습니다. 애공 선수가 정소윤 선수를 잡으면 애공이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자,
스타게이트 근처에 떠 있... 차차차 커세어 나오면 그냥 바로 먹으려고 약간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이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네, 그래도 쫓아냈어요. 예. 자, 그래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애공 선수입니다. 네. 코어 돌려주면서 포즈 돌려주고 그 사이에 이제 드론 웬만큼 채웠고 슬슬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소윤 애공 선수도 어쨌든 지금 앞마당 뭐 프로브 본진종 프로브 지금 잘 채워주고 있기는 한데 템플 아카이브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금 맹공 선수가 잘 버티긴 했는데 지금 뭔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인구수가 예. 예. 저그가 되게 초반에 그냥 가난한 9풀로 시작 선풀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뭔가 펌핑되는 이 능력치 자체가 이미 지금 저그가 토스와 인구수가 엄대엄 사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렇죠. 지금도 저 질럿을 그냥 쉽게 네. 잡아먹습니다. 거기다가 히드라. 지금 토스가 인구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저 커세어 5마리가 이제 먹고 있는 인구수가 한 10 정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상군 대 지상군으로 붙었을 때는 아예 지금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와 정소연! 어? 뭐 애공아 질럿으로 내려올 거야? 일단 와 그럼 너는 와 나는 내가 있길 갈게. 와 이런 느낌으로 압박해서 되려 지금 애공 선수의 다리 건너편에서 네. 집에 못 가고 집에 못 들어오게 귀가 누구네 집이야 여기가 와, 와 진짜 집 뺏겼어 애공 와 거침 없어요 거침 네? 주저함과 거침이라는 네. 게 요만큼도 없는 정선지 지지 와 9분 30초 10분을 안 가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자. 말해 뭐예요 네? 진짜 여러분 보시면 계속 느끼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 그렇죠. 지난주에는 서지수가 있었다면 이번 주엔 정소윤이 있었다 네 거침없고 그러니까 네. 사실 서로서로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상대는 서지수밖에 없다 네. 내 상대는 정소윤밖에 없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참, 네 그러니까 심리전이면 심리전 컨트롤이면 컨트롤 판단력이면 판단력 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있는 정소윤 선수이기 네. 때문에 지난 시즌에 그렇게 성적을 그렇죠. 잘 냈던 거예요. 네. 와, 또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주가 또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의 경기 결과 2주차 경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